안녕하십니까. 소통과 혁신연구소 정성희 소장입니다. 오늘은 전두환 정권 시기에 국가 조작 테러 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이 방면에서 추적 조사하고 연구를 해오신 강진욱 연합뉴스 기자를 모셨습니다. 강진욱 기자님은 1983 범화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강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전두환 정권 시기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이 총 다섯 가지입니다. 83년도 대구 미문화원 사건, 그리고 83년도 범화 아웅산 묘소 테러 사건, 그리고 84년도에는 대구에서 한 번 더 미문화원 테러 시즌2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 때 86년 김포공항 테러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잘 아시는 바대로 87년 12월 대선점에서 칼기 폭파 사건이 있었죠. 하나씩 오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기자님, 네. 1983년 9월 22일 날 대구에서 이제 대구 민문화원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 전에 이제 전두환 이 일당이 80년 5월 광주 학살을 자행을 하고 국민적 비판에 이제 몰렸죠. 그래서 이런 것을 무마하고 정권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작 테러 사건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이제 83년도 대구 민문화원 방화 사건, 폭파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부터 우선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80년대 초에는 그 전두환의 광주 학살에 대한 국민들의 그 저항이 아주 심할 때였죠. 그래서 이제 학생운동권이나 아니면 시민사회단체에서 광주와 부산에 있는 미문화원을 점거하고 방화하는 사건들이 잇따랐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유사한 사건이 83년 9월 22일 날 벌어진 거죠. 근데 이 사건도 역시 그럼 지금도 이제 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안 된 상태여서 뭐 역시 그것도 당시 학생들이나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한 것이 아니냐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도 하고 계신데요. 사실 그런 게 아니었고, 광주 민문화원이나 그 부산 민문화원 사건에 빗대서 정권 차원에서 조작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지금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그 고문 피해를 당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예, 그분들이 예, 예. 지금 이제 재심을 통해서 무죄 선고를 받고 지금 이제 보상 이런 절차를 밟고 계신데요. 예, 예, 예. 중요한 건 그런 보상과 이런 그 재심만이 아니고, 그럼 도대체 저 사건을 누가 저질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아직 그렇죠. 그 단계까지는 예.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사건의 내막이 어떤 건지를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시간을 예, 네, 가진 네. 거고요. 그래서 부산 미문화원 사건이나 광주 네. 문화원 사건은 광주 학살의 배후 조정으로서 미국의 실체, 미국이 묵인 방조했고 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항공모함도 띄우고 공수부대를 이동하고 작전하는 이런 것을 이제 묵인했기 때문에, 사실은 광주 학살의 실체는 결국 미국 아니냐. 이래서 이제 민문화원하고 광주 민문화원하는 학생운동 차원에서 점거하고 농성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명백히 다른 것 같아요. 이 사건 이 경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9월 22일은 그때 이제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예. 일요일 날로 기억이 되는데, 그 연휴 때였는데, 그때 이제 밤 9시쯤에 9시 33분쯤에 이제 대구 미문화원에서, 그 깜깜한 밤중이었죠. 예. 거기 우선 어떤 가방이 두 개가 놓여 있었다는 거죠. 예, 그 예, 이제 헝겊으로 예. 된 가방이 두 개가 있어서 예, 그 예, 예. 거길 지나던 고등학생 그 허병철 군이, 당시 예. 이제 대구 영남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는데요. 예, 예, 예. 이 학생이 이제 가방 하나를 들고서 경찰서로 간 겁니다. 예, 예, 파출소로 예. 가서 여기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랬어요. 예, 예, 예. 그 파출소에서 또 어디 본부에 연락했다 하고 나서 뭐 이러다가, 그럼 한번 경찰이 한번 가봐라 뭐 이런 지시를 받았는지. 예. 그리고 순경 한 사람은 자전거에 타고, 그 허병철 군은 자기가 갖고 왔던 가방을 든 채로 다시 예. 현장으로 갔다는 얘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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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가서 현장에 간 순간 폭탄이 터져서 허병철 군만 사망한 사건입니다. 아, 경찰은 살았습니까? 경찰은 부상을 당했죠. 부상당했습니까? 예. 그리고 아. 주변에 지나던 행인도 몇 사람 다친 걸로. 예, 예. 몇 명 이제 다친 걸로 돼 있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 신고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만 폭사한 사건. 폭사를 하고 예. 대구 중부 경찰서 김철호 순경을 포함한 네 명은 중경상을 입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이전까지 대구나 부산에서 이제 대구 미 문화원을 상대로 한 어떤 그 저항 투쟁을 할 때는 방화 내지는 네, 또 네. 방화하다 이제 잘못 그 불을 내서 뭐 사망자가 난 경우는 있지만 네, 네, 네. 폭탄을 터뜨려서 행인을 죽이고 한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네, 네. 이 위치가 이제 당시에 대구 경북 교육회 이 네. 건물에 네. 2층에 대구 미문화원이 있었습니까? 네, 그랬던 네.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생명의학연구원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어떤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까? 이 사진 잠깐 먼저 설명드리면요. 네, 네, 네. 그 폭발 현장을 지금 그 검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조사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그 옆에 조금 의자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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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의자에 있는 그 사진을 확대해 보면 저렇게 칼라로 되어 있는 사진 보면 네, 네. 폭발물이 이제 놓여 있는 것인데요. 네, 네, 네. 아마 이제 가방에 쌓여 있던 거를 가방을 찢고서 이렇게 폭발물을 보이도록 놓은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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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허병철 군이 들고 갔던 폭발물은 그냥 터진 것이고 네네네. 나머지 하나 그냥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네네네네. 그 장면인데 허병철 군이 들고 갔던 가방이 딱 현장에 도착했을 때 터졌다는 얘기인데 시한폭탄 장치였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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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누군가 이제 그 순간에 터뜨린 것이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부산이나 광주 미문화원 점거했을 때는 이런 시한폭탄까지 동원하지는 불가능했잖아요. 민주화운동 그럴 차원에서는. 기술들이 없었던 거죠. 네. 예. 그런데 여기는 대구 미문화원 이 폭발 사건은 시한폭탄이 터졌단 말이죠. 두 개 중에 하나만 터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나머지 하나 있는 것도 예. 나머지 하나가 이제 폭탄이 남았으면 그걸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 예, 예. 바로 그 다음 날 그냥 터쳐버려서 예. 증거를 인멸한 거죠. 증거를 인멸했다. 예, 이 폭탄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 출처를 밝혀야 되는데 예, 예. 그 과정을 이제 생략을 하고 예, 사건을 예. 덮은 거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위키백화라든가 온라인에서는 이걸 대구에서 발생한 미문화원 폭탄을 투척한 반미운동, 학생운동이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죠. 예, 그러니까 진상이 밝혀지지 않다 보니까 예. 또 이제 진상이 밝혀지길 바라지 않는 쪽에서 저런 정보를 아마 퍼뜨리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을 묵인함으로써 사실상 전두환 군사정권을 지지한 미국에 대한 반감이 동기가 된 네. 학생운동의 그렇죠. 일환이었다고 이렇게 아직도 잘못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의혹이 더 있는지. 그러니까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지금도 네. 이제 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그 아카이브에도 네. 그 대구 미문화원 사건이 올라 있습니다. 마치 네, 이게 네, 민주화운동인 네. 것인 양 네, 네, 이렇게 설명을 네,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이제 당시 전두환 정권에서 어떤 여론조작 네.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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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하나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조작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네, 네. 사망한 허병철 군 선양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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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식 명칭은 허병철 애국 정신 선양비인데요. 네, 네, 네. 대구 그 두류공원에 이제 저렇게 도서관 옆에 네, 네, 비문이 네. 있고 네, 비석이 네. 서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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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비문을 보면. 참 이상한 문구가 써 있단 말이죠. 예. 잠깐 보면 이제 예. 뭐 여기 피 끓는 돌이 서다 뭐 이러면서 예. 예. 뭐 이제 예. 북한 간첩 폭발물을 발견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좀 써놓은 것이고요. 예. 예. 그러다 이제 또 현장에 다가가자 폭발해서 또 산산조각 산화됐다 이렇게 허병철 군을 또 아주 멋진 문장으로 방공의 불길 내일의 우리를 지킨 그의 묵묵한 의지와 넋은 청청한 강물이 되어 우리의 핏줄에 흐른다. 뭐 이런 식으로. 제2의 이승복 비슷하게. 그렇죠. 이제 네. 이승복 군 사건은 1968년에 그 울진 삼척 사건의 하나 이제 에피소드였는데요. 네. 근데 그 사건 가지고 이제 70~80년대 많이 우려먹었죠. 그렇죠. 이렇게 공산당에 저항한 어린 학생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 각 학교마다 이제 이승복 동상을 세우고. 예, 예. 이제 예. 그게 좀 식상했던지 아마 새로운 이승복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북해 간첩의 폭발물이라고 나긴하고 네. 제2의 이승복으로 이렇게 만들었구만요.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지도 않았고 네네. 그런 상태인데도 저걸 북괴 간첩의 폭발물에 의한 산화 이렇게 예, 예, 예. 온갖 미사용을 동원해서 새로운 네. 영웅을 만든 거죠. 그 시기에 정치 상황은 어땠습니까? 국제회의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때 이상하게 또 그 시점에 네. 굳이 한국에서 해야 될
일도 아닌데 이제 그런 국제 회의가 아주 네네네. 중요한 회의들이 많이 집중이 돼 있었어요. 미주 여행업 협회 총회가 있었고 네. IPU 국제 의회 연맹 네. 총회가 있었습니다. 네. 아, 이럴 때 이제 대규모 국제 대회를 앞두고 이 사건을 치밀하게 준비해서 누군가는 이 충격적인 어떤 사건을 만들지 않았나. 특히 주한 외국 기관에 대한 테러 사건이니까 그렇죠. 국제적으로도 얼마나 북의 소행이라 그러면은 얼마나 또 악마화 시키겠어요? 딱 그런 이제 그 그 토의 장소를 만들어 놓고 사건을 벌인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네,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경향신문 83년도 9월 24일 신문자 이렇게 나옵니다. 80년 12월 광주에 미 공무원 방화 사건과 그리고 82년 3월부터 미 문화원 건물 방화 사건 이 같은 일련의 사건에서 범행 목적을 추리해내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학생 운동이다. 예, 대구 사건도 학생들이 했을 것으로 예. 짐작해 보자 이런 얘기죠. 네, 네, 네. 이제까지 이런 사건들이 연속된 사건이다라고 이제 선전을 하는 거였습니다. 네, 네. 아, 그 당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네, 네, 사실은. 네,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북회 소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학생 운동의 일환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이거 그렇죠. 진짜 이제 주범. 이거는 완전히 묻힌 채 아직도 그렇습니다. 지금 2020년 오늘날까지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 이건 아까 이제 보셨던 네. 사건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아까 많다고 말씀드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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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정말 이렇게 그 내막을 알 수 없는 사건을 저질러 놓고 사실은 네. 대구 경북 지역의 그 민주화 운동 세력, 혁신 세력들 아주 네. 초토화시켰습니다. 많이 잡아가가지고 고문도 하고 그랬겠네요. 예,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 아마 그 당시 이제 지금 뭐 정확한 기록들은 아닌데 일설에는 몇십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네, 벌였고 조사를 했고 예 그러니까 이제 당시 하다 못해 이제 무슨 그 독서 토론회 같은 예. 아주 사소한 모임까지도 모조리 잡아다가 그랬구만요 예 그래서 이제 고문 피해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대구 경북대학교 학생 운동권 예. 학생들이 아주 크게 많이 당했는데 예. 그 중에 여섯 분인가가 이제 고문을 당해서 예. 사실 우리가 했다라고 이제 거짓 자백을 해야 될 거짓 사건이었습니다. 자백. 예,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범인들은 몰려서 오랫동안 그 영어 생활을 하다가 이제 풀려난 분들인데 네, 네, 30여 년이 지난 뒤에 이제 재심을 청구한 거죠. 네, 민주화 네, 네. 시대가 오고 나서 네, 네. 사실은 우린 고문 피해로 거짓 증언을 했다라고 증언을 하면서 네. 밑에 있는 사진은 이게 2019년도에 맨 밑에 있는 건 네. 2018년에 네, 네, 네.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이고요. 네, 네, 네. 그 위에 있는 사진은 작년에 2019년 네. 11월 달에 그 또 한번 토론회를 여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9년도 36년 만에 무죄로 결정이 됐구만요. 그렇습니다. 재심 청구에서 무죄가 네. 되었습니다. 네. 정말 너무나 억울한 사건 아니겠어요? 중요한 건 이렇게 이제 재심이 청구돼서 무죄가 선고됐다면 네. 그래서 또 이분들이 이제 국가에 대한 보상 절차도 밟고 계신데요. 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면 이 사건은 누가 저질렀는지를 밝혀야 되는 건데 네, 네, 아직 네. 그 단계까지는 나아가고 있지 네, 못합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과거사법 네. 통과가 돼가지고 이것도 아마 포함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반드시 진상규명이 되고 이 책임자도 처벌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틀림없이 뭐 전두환 정권 하에 그 당시에 안기부였습니까? 중앙정보부. 안기부였죠. 안기부. 예, 예, 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당시 이제 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 하면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학생들이 했다고 얘기도 하면서 또 북한 간첩이라는 얘기도 또 같이 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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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다 저랬다 했다고 그런 설명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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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광주 미문화원이나 부산 미문화원 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전두환 정권에서는 좌경 학생 운동권에서 저지른 사건이다라고 이제 네네. 실제로 학생들이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걸 이제 좌경 운동권이라고 몰아붙였었는데. 네. 근데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방어하고 점거했었는데. 네. 근데 보니까 당시에는 방어하고 점거했을지언정 고성능 네. 폭탄을 동원할. 그렇죠. 능력은 안 되는 거죠. 고성능 시한 폭탄을 동원한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자기들도 보니까 이거 어떻게 민간인이 이런 걸 가질 수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설명하기를 네. 무슨 좌경 학생 운동권의 능력을 넘어서는 사건이다. 네. 그래서 고도의 이제 음모가 개재된 테러 행위다고 조직적인 어떤 누군가가 저지른 사건이다라고 이제 네. 하면서 네. 은근슬쩍 이제 그들 좌경학생 운동권 뒤에는
북한 공산 집단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은근히 그 여론을 조작하면서 몰아간 거였죠. 아, 예. 그러니까 이제 학생운동권도 범인이 되고 북한 간첩들도 이제 거론이 되면서 둘 다 잡는 그런 식으로 그런 효과를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는 당시 이제 시민 그 학생 운동권만 아주 초토화되는 혁신계부터 심지어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국소 통원 동아리까지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때 피해를 북한 당했었어요. 간첩이 고성능 시한폭탄을 학생들한테 줘가지고 그런 비슷한 학생들이 이제 폭파시켰다는 식으로 몰아가서 배후에는 북한 공산 집단이 있을 것이다. 북한을 악마화시키고 또 전두환한테 반대하는 반독재 세력을 잡는 이런 아주 목적으로 했구만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요 사건이 그러면서 북괴 공작으로 몰아가는 그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네. 근데 사실 학생 운동권 학생들을 잡아다가 아무리 공언을 한들 그럼 배후가 나올 리가 없거든요. 네. 그 당시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사건을 조작했냐면 그 저 사건에 이제 공은 피해자 중에 한 분이 포병으로 근무했던 분이 계셨어요. 너 포병 갔다 왔으니까 폭약도 알지? 폭탄 한번 그려봐. 이런 식으로 해서 포병이 포탄을 날랐을지언정 폭약을 알 리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그리라는 대로 그렸겠죠. 이렇게 네모나게 그려놓고 여기다 이렇게 무슨 뭐 뇌관 하나 그려놓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사건을 조작한 정도였었습니다. 그렇게 몰아가다가 이제 몰아갔지만 아무리 이제 해도 뭐 그 뒤에 이제 뭐 북괴니 북한 공산 집단이냐는 거를 밝혀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건은 흐지부지 되는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흐지부지 되는 사건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건이 진행되는 그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범아 아웅산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범아 아웅산 사건을 벌이기 위한 전초 일종의 사전 모의 작업으로 사전 공작으로 아마 기획했던 것 같아요. 아. 두 개 사건을 같이 이제 몰아가는 거죠. 네네네. 북한 공산 집단의 배우다, 이 배우다라는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흐지부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으로 이제 범아 아웅산 사건으로 넘어가는 거죠. 야, 정말. 그러면서 이제 범아 아웅산 사건을 볼 텐데요. 그러니까 9월 22일 날 대구 민문화원 사건이 벌어지고요. 범아 아웅산 사건은 그로부터 18일 정도 18일이 지난 10월 9일 날 한글날이죠. 그때 범아 아웅산 사건이 벌어집니다. 두 사건의 이제 시차가 19일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기획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끔찍한 우리 내리에도 이제 많이 남아있는 범아 아웅산 테러가 이제 전국적인 이슈가 되는 것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 돌아가신 분들이 18분이 계시고요. 뭐 장관급 4명을 포함해서 차관급들 그리고 당시 청와대 경호원들 포함해서 서석준 부총리, 이범석 장관, 김동희 장관, 서상철 장관, 한병춘 실장 등등을 해서 청와대 비서실장도 죽었구만요. 그렇죠. 이야... 어마어마합니다. 그 범아의 아웅산이라는 데는 우리로 말하면 국립묘지 비슷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주 신성한 곳인데요. 우리 현충원 같은 곳이고 국립묘지 같은 곳이고. 미국으로 말하면 엘링턴 국립묘지 같고요. 또 일본으로 말하면 야스쿠 신사에 버금가는 아주 성지인데요. 이런 성지에 이렇게 크레모아 아주 이제 우리 남쪽 에서 그리고 또 미국에서 늘 즐겼었던 미국이 이제 2차 대전 때 개발했다는 아주 초고성능 살상 무기죠. 그 폭탄을 설치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가장 자기 나라에서 신성지하는 곳에서 또 외국 국빈을 맞이하는 곳에서 제3국에서 누군가가 몰래 들어와서 저런 폭파 장치를 했다는 게 이게 성립이 안 되는 얘기죠.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북괴 공작원들이 몰래 침투해서 설치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이기백 장관 살아남은 사람이 30여 개의 크레모아 폭탄 파편이 머리 등 온몸에 박혔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당시엔 나오지 않은 얘기고요. 이기백 장관이 이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2015년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이런 크레모아에 의한 살상이란 말조차도 나오질 않았었어요. 조사가 진상 조사단까지 파견해서 조사를 했다고 그러지만 사건을 조사한 게 아니라 사건의 진상을 덮은 거죠. 은폐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에 따르면 83년도 당시에는 북한에는 크레모아가 없었다는 거죠.
예, 그렇게 증언한 분이 계십니다. 네네네. 네, 네, 네. 그 지금도 이제 폭파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신 분인데, 예, 예, 나중에 예. 설명할 그 대구 김포공항 테러 사건 당시에 예, 네. 현장을 검증했던 분입니다. 네, 네, 네. 심동수 선생이라고 지금은 저 예. 상지대학교 겸임교수로 계신 분인데요. 예, 네, 나중에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분 말씀은 예. 그 당시에는 북한은 크레마가 없었다. 네, 네, 그렇게 네. 이제 구슬 파편을 동시에 뭐 700개 구슬을 막 바람처럼 날려보내는 그런 무기는 없었다는 얘기를 하셨던 예, 적이 있습니다. 예, 예. 당시에 이제 박세지기가 안기부 차장을 했어요. 그죠? 그랬습니다만 예. 그것도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은 얘기였어요. 예, 예, 예. 네. 진상 조사단을 이끌고 이제 10월 11일 날 범하로 간 겁니다. 네. 가가지고 이제 1년 번호 같은 권총 등 간첩 점검물을 네. 제시를 하고 네. 이 범하는 북한 소행. 근데 이제 이 박세지기는 북한 소행이라고 단정을 하는데 범하는 신중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북한 소행 단정을 거부하고 그냥 코련이 범인이다 네. 이렇게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하는 이제 자기 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으니 그렇죠. 나름대로 이제 단독 수사를 고집했겠죠. 그렇죠. 아무도 개입하지 마라 우리가 조사해 보겠다. 네네네. 그러면서 조사를 했지만 그게 단독 수사일 수가 없었던 거죠. 네네네. 미국이 개입하고 한국이 개입하면서 이제 그렇죠. 조사 과정이 이제 엉망이 되는 것인데요. 네네네. 아무튼 초창기에는 초반에는 범하 정부도 이걸 북한이라고 단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당시 이제 바로 사건 다음 날 그 진상 조사단이 가서 네. 미리 준비해 놨겠죠. 네네네. 증거물들 그러니까 당시 난파 공작원들이 갖고 있었던 권총들. 네. 그 당시 북한에서는 권총을 그렇게 고성능 권총을 만들 능력이 없었든지 이제 네. 벨기에에서 대량으로 수입을 했겠죠. 네네네. 그걸 이제 난파 공작원들이 한정씩 갖고 내려왔는데 네네네. 그 사람들이 잡힐 때마다 이제 한정씩 압수했겠죠. 그렇죠. 그 갖고 있던 것들을 아마 저 강민철이나 이런 친구들도 갖고 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래 놓으니까 1년 번호가 같은. 네. 1년 번호가 같다는 얘기는 뭐 99781 다음에 99782021 이런 게 이제 1년 번호가 같다고 네네. 얘기하는 네네. 것인데. 네네. 강민철이가 갖고 있던 번호 이제 다음 번호 같은 걸 총을 가져갔겠죠. 네네. 봐라 1년 번호 같은 총은 우리도 가지고 있다. 이건 네네. 북한 간첩들에게서 우리가 포획한 것이다. 압수한 것이다. 네네. 그러니 강민철이도 북한 간첩이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면서 제시를 했던 거죠. 강민철이라는 인물 말이죠. 네. 이제 범인으로 지목한, 안기부에서 이제 범인으로 지목한 이 강민철이는 성북 국민학교 졸업했다고요? 아, 자기가 범하 조사할 때는 그렇게 진술을 했답니다. 예, 예, 예. 예. 서울에 있는 성북동에 있는 성북국민학교 졸업했고, 영등포에서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다. 이래 놓으니까 범하 당국에서도, 예, 예, 예. 야, 남쪽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예. 그 안기부나 한국 그 전두환 정권에서는 자꾸 이제 북쪽 간첩이라 그러지만, 네, 네, 네. 말이 다르지 않느냐. 강민철이는 범하 아웅산 현지에서 잡혔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부상을 당해서 네, 한쪽 팔목이 잘린 상태로 아, 예, 수류탄을 예, 예. 던졌는데 그 수류탄이 손에 쥔 상태에서 터졌던 거죠. 터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 수류탄을 불량품을 줬다는 얘기죠. 예, 예, 던지기 예. 전에 예, 예. 안전핀을 뽑으면 터지게 돼 있는 폭탄을 줬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러니까 예. 아마 이제 뭐 그 당시에 이제 체포되기 전에 아마 이제 죽게 만들려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누군가는 강민철이를 사주했네요. 그러면 그런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예. 공작처가 가 있었던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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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안기부 대공수사국장이 성용욱 씨라는 사람입니다. 그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감사원 사무총장을 하고 국세청장까지 한 사람인데 네. 대공수사국장으로서 긴급히 범하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가가지고 이제 강민철 단독 면담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범하 정부에서 수사당국에서 10월 17일 날 예. 사건 발생 여드레 만이죠. 중간 네.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네. 북한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그냥 네. 코리언이 범인이다. 네. 남쪽인지 북쪽인지 정확하게 지적을 안 한 거죠. 네, 네, 네. 그렇게 이제 중간자적 입장에서 발표를 해놓으니 안기부가 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이제 북한 공작원이어야 되는데 큰일 네. 났다 이거죠. 예, 그래놓으니까 예, 예. 이제 안기부 대공수사국장하고 대공국 과장을 네. 급파를 하는 거죠. 바로 다음 날. 가가지고 강민지를 달래려고 갔구만요.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단독 면담했다는 얘기는 성용욱 씨 혼자 만난 건 아니었고요. 네. 성용욱 씨와 당시 같이 갔던 한철웅 과장 두 사람하고 네, 네, 네. 현지에 그 사건 직후에 또 현지에 파견됐던 외교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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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마 이분은
그 뒤로도 이제 우리 저 외교부 장관을 지낸 분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름이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네, 그 네. 사람하고 또 현재 이제 그 버마 대사관의 참사였던 네. 송영길 씨하고 네, 네 사람이 같이 이제 네. 그 강민철을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그 당시 이제 또 단독 면담했다는 얘기도 우리는 밝히지 않았어요. 이제 네, 네, 네. 다른 나라 외교관들하고 다 같이 만났다 이러면서 네, 네, 네. 일단 처음에는 같이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나 이제 그 중립국 외교관들은 다 빠지고 네, 네. 우리 이제 한국 정부 측 당국자들만 강민철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네, 네, 네. 이 성용 씨가 물었다는 거죠. 네, 네. 얘기했다는 거. 야, 너 어떻게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지. 자기들이 보낸 사람이니까 달래가지고 너 어떻게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 시키는 대로 해라. 나는 북한에서 왔다고 얘기를 해라.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뭐 북한에서 왔다고 해라라는 말까지는 그 기록이 없는데 네. 너 어떻게든 살아야 될 거 아니냐라는 말은 기록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 기록은 여러 군데 그 나옵니다. 기록이 있고 네. 그 설득돼가지고 강민철이가 진술을 번복했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성북 국민학교 나왔다. 영동포에서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다는 이 얘기 초기 진술에서 네. 번복을 해서 나 북한에서 왔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예. 이제 그 10월 18일 날 대공수사 국장과 과장이 가서 우리 그 외교관들하고 같이 만나고 나서 근데 사실은 그 10월 11일 날 우리 그 박세직 안기부 차장 인솔하에 네. 14명이 진상조사단이 갈 때부터 강민철을 만나게 해달라고 무지하게 졸라댔어요. 예, 예, 예. 범하 수사당국에. 예, 예. 범하에서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네, 네, 네. 그러고 나서 중간수사 발표하고 그 뒤로 이제 대공수사국 국장과 과장이 와서 또 이제 범하 당국에 강민철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겠죠. 네, 네. 그러다 만난 게 일주일 뒤인 10월 25일이었어요. 네, 네, 네. 그때 어떤 이제 뭐 압력을 받았는지 범하도 이제 한번 만나게 해준, 그 당시에 이제 다른 나라 외교관들하고 같이 만나라 그랬겠죠. 예, 예, 그러다가 예. 이제 다른 나라 외교관들은 빠지고 한국 정부 측만 단독으로 면담이 돼서 그 자리에서 이제 아마 한 번만 면담해서 그렇게 강민철이 반복 그 진술을 변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예, 10월 예, 25일 날 첫 만남 이후부터 몇 차례 만나지 않았을까. 예. 그러고 나서 전 진술을 변복한 것이 11월 3일이었습니다. 예. 아 정말.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만나게 해주고 범하고 거부하다가 만나게 해주고 이런 것도 다 사실은 배후에 더 큰 세력이 있었기 압박을 때문에. 넣었으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한국에 네. 당국자 4명을 받고 그래서 이제 범하는 급기야 이제 북한 소행으로 인정을 하고 북한 대사관을 추방령을 내렸어요. 11월 달에는. 11월 3일 날 강민철이 진술을 번복했다면 11월 3일 날. 그렇죠. 예, 그러면 예, 예. 이제 갑자기 진술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야 되고 네네네. 네, 네. 그럼 그 진술은 맞는지를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네네. 바로 그 다음날 11월 4일 날 네. 북한이 한 건 맞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면서 북한 대사관 직원들 10여 명을 그냥 출국 명령을 내려버린 거죠. 네네네. 48시간 이내에 범하 땅을 떠나라.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11월 4일 날 추방 명령을 받고 11월 6일 날 모두 떠납니다. 예예예. 그러니까 이건 범하 당국도 이미 그때부터는 더 이상 자기들의 어떤 고유 수사권을 고집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이제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의 압력 하에 네, 네, 네. 그냥 이제 뭐 요구하는 대로 이제 네. 사건의 이제 흐름을 이제 맡겨버린 거겠죠. 그런 이후에 이제 11월 10일에 와서 현장 검증을 하고 네. 그다음에 24일에 이제 강민철의 맥주병 찾았다. 어? 그러니까 이제 강민철이가 이제 맥주 한 잔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폭탄 투척하려고 했던 모양이죠. 무슨 소리냐면. 네. 11월 6일 날 이제 모두 출국을 했으니까 네. 그 강민철이 머물렀다는 그 곳이 이제 나오는데요. 네. 그 범하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 중에 전창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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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창휘 공사였나 싶은데. 네, 네. 이 사람 집에 이제 강민철이 머물렀다는 것이죠. 네, 네. 이제 그것도 이제 설명이 좀 뒤에 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네네. 이제 그 집을 이제 현장 검증을 했겠죠. 예, 예, 예. 현장 검증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강민철이 마시던 맥주병을 찾았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예. 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머물렀다는 집에. 강민철이 이제 그곳에 일주일을 머물렀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무슨 그 어마어마한 테러를 저질렀다는 사람들이 현지에 와서 일주일 머물렀다는 얘기도 말도 안 되지만 아무튼 예. 일주일 머물면서 예. 맥주도 마시고 뭐 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예. 그 강민철이 마시고 그냥 놓고 간 맥주병을 찾았다. 예. 증거가 여기 있다라고
현장 검증 2주일 뒤에 그것도 예. 한참이 지난 뒤에 이제 이렇게 10일 날 검증해놓고 24일 날 발표라는 그렇죠. 이거 자체도 대단히 우스운 얘기죠. 예예. 그리고 이제 현장 검증을 했다면 그러니까 아까 이제 강민철이 진술을 번복해서 북한이 했다고 이제 자백을 했다면 예. 그러면 그 상태에서 현장 검증을 하고 예. 책임을 물어야 맞죠. 네, 네. 외교관들한테 북한 네, 네. 외교관들한테 그렇죠. 대주신문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야 그래야 되잖아요. 되는데 네. 바로 그냥 그날로 다 보내버리고 그 다음 날 쫓아보내고 네. 빈집 털이란 겁니다. 네. 빈집 가서 현장 검증한답시고 네. 조사를 해놓고 네. 또 그럼 북한이 이제 정말로 거기 이제 강민철이 머물렀다면 네. 떠나면서 증거를 다 없앴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네, 네, 강민철이 네. 먹고 마시다 남겨놓은 맥주병을 찾았다 그러니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가지고 예. 증거를 조작했던 거죠. 그 이기백 당시 이제 합참 의장이었는데 네. 이 양반은 이제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아주 오랜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난 2015년도 9월 달에 한국 외교사 명장면이라는 책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버마에 도착할 때부터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아웅산 묘역에 들어섰을 때도 뭔가 불안하다는 직감이 들었다. 뭔가 이 양반들 좀 뭐 들은 게 있는지. 아까 이제 17분이 그 현장에서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그 양쪽에 이제 두 줄로 이렇게 마주보고 섰던 분들 중에 네.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이기백 당시 합참의장이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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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분은 당시 이제 합참의장으로 군복을 입고 가서 네. 이제 훈장도 달려 있고 해서 이제 그 파편이 깊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살았다 그랬는데요. 예. 나름대로 이제 군인이다 보니까 예. 저는 어떤 직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예. 이상하다, 뭔가 분위기가 예. 수상하다라든가. 예예예예. 예, 예, 예. 그 현장에 가면 이제 폭파장치를 했다면 뭔가 이렇게 보이는 게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예. 예, 그런 예.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 양반이 사망하기 예. 직전에 저런 얘기를 한 겁니다. 뭔가 이상했다. 네네. 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전두환이가 이제 귀국하자마자 이 사태가 북한이 저지른 짓이라는 걸 강조했답니다. 그러니까 오자마자가 아니고요. 네. 현장에서부터. 현장에서부터. 그 현장에 네. 가지도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 이제 원래 이제 전두환이가 가야 되는데 네. 가기 전에 폭탄이 터져서 나머지 다 죽고 전두환은 살아서 온단 말이죠. 예, 예, 전두환과 예, 예. 이제 그 장세동은 살아서 오는데 예, 예, 예. 전두환이 타고 가면서 장세동도 타고 있었고 비서 그 전두환 수행원도 타고 있었고 예.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만 사는 거죠. 예예예. 예, 예, 예. 가지도 않고 이제 영빈관으로 돌아와 놓고 이건 북한 소행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예. 예, 예. 그러면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돌아오자마자 국무회의를 새벽에 주재하면서 또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예예. 예. 그래서 전두환이가 북한의 요원을 생포해서 거의 입으로 북한이 저지른 행동이라는 자백을 받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북한 간첩 만들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10월 17일 날 아까 이제 버마 수사당국이 중간 수사 발표하면서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코리언이 범인이다라고 이제 지목을 그렇죠. 해놓으니 예, 예. 전두환 정권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렇죠. 그래 놓으니까 이제 자작극이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작극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 판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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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버마 수사당국도 한국을 의심하고 있으니 그렇지. 그 당시에 이제 버마 수사당국도 조사하면서 그 당시 이제 버마 주재 한국 대사관의 송영길 참사를 비롯해서 예. 당시 이제 그 선발대로 와 있던 우리 경호원들 경호 팀장을 비롯해서 예. 아주 예. 강도 높게 조사를 했답니다. 예예예. 예. 예. 당신은 도대체 뭘 했느냐 이어 와서 예. 그 나팔 소리를 예. 먼저 누가 불게 했다는데 누가 그런 지시를 내렸느냐. 네네. 네, 네. 이런 지시를 하면 아주 강도 높게 조사하면서 한국 측이 배후가 아니냐는 의심을 했다는 것이죠. 예예. 예, 예. 그 당시 이제 버마에는 현대건설 직원들도 다수가 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예예예. 예, 예. 그 직원들까지 불어다가 예. 이 강민철 혹시 니네들 팀에 있었던 사람 아니냐 예, 이렇게 예. 조사를 했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버마가 그 정도까지 이제 한국을 의심하고 있으니 예, 예, 예. 전두환 정권에서 이제 뭔가 수를 내야 되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안기부 대공수상 국장과 과장을 급파하면서 동시에 예. 빨리 간첩 하나 잡아서 예. 간첩의 입으로 예. 조사권 북한이 했던 자백을 받아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때리니까 안기부에서 네. 네. 실제로 간첩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안기부에서 이미 관리하고 있었던 간첩한테 네. 네. 북쪽에 이제 곧 주민등록 교체가 있을 예정이니까 귀환해야 된다 하는 통신을 보내고 북한 지휘부는 이를 미끼로 바로 물고 약속한 시간에 북한 공작선을 부산 다대포 해양선에 보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다대포를 이제 격침시켜서 생포
두 사람 두 사람 간첩을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두 사람이 아 이거 우리가 한 건 맞아라고 맞아라고 자백을 했다는 거죠.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이렇게 전두환 각하께서 간첩 생포해서 자백을 받으라라고 이제 명령했다는 얘기는 어디 나오는 얘기냐면 예. 이제 책이 가려져 있는데 아웅산 테러리스트 강민철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야, 예, 예. 이 책은 예, 누가 썼냐면 예. 나종일 씨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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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일 대사 하신 분이죠. 주일 대사 주영 대사 했고요. 예, 예, 예. 김대중 정부 때 초대 그 당시 안기부가 이제 국정원으로 임을 바뀌잖아요. 그때 예, 예. 초대 국정원 해외 담당 차장을 했던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면서 당시 이제 차장이 되자마자 98년인데요. 98년 예. 말에 11월 달에 언제 그 정확하진 않은데 저 98년도에 안기부 차장이 되자마자 범하로 가서 예. 그 강민철 면담을 주선했다고 스스로 밝힌 분이에요. 예예예.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뭔가 그때부터 강민철을 이제 국내로 송환하는 공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예. 예, 예. 근데 그렇게 그 밝힌 그 책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그렇죠. 전두환 대통령이 예. 간첩 잡아서 자백을 받으라 예, 예, 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산 다대포에서 생포한 간첩 두 명 입으로 네. 기자회견을 했어요. 대간첩 대책본부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아웅산 테러와 아까 말씀드린 대구 미문화원 테러는 북괴의 소행이다 이렇게. 간첩 입으로 자백을 시나리오를 이제 만든 거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아까 대간첩장 대책본부에서 기자회견 했다고 그랬는데, 예. 그 사건이 아웅산 사건 나고 나서 곧바로 이제 이기백 합참 의장이 예. 대간첩 대책본부장이 됩니다. 네, 네, 네. 이기백 합참 의장 사회로 예. 저기서 잡았다는 다대포 간첩 둘을 데리고 나와서 기자회견을 예. 하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면서 네.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그렇게 밝혔다는 얘기라는 건데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다대포 간첩에는 그 사건에 이제 관여했던 분 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 성영욱 씨가 또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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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까 이제 범하가 가지고 강민철을 단독 면담했다는 네. 성영욱 대공수사국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웅산 사건 때 현재 파견되어서 범하와 북한을 단교를 시켰고 다대포 간첩을 생포해 가지고 전향을 시켰다는 거예요. 전향을 시켜가지고 자백을 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건 이제 성영욱 씨 얘기가 아니고요. 아. 성영욱 씨가 이제 96년에 네네네. 오공 비리로 재판을 받습니다. 아, 예예. 예, 국세청장 할 때 무슨 이제 비리가 있어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었는데, 네. 그 손진곤이라는 변호사가, 네, 손진곤 네. 씨도 이제 안기부와 오지 밀접한 관련을 가진 분인데, 네네네. 저 양반이 나와서 이제 성영욱 씨를 변호하면서 한 얘기가 저거였습니다. 아, 예. 아웅산 예. 사건 때 이제 범할 단교시켰다는 얘기는 강민철 만나서 자백을 받아서 네. 그 자백을 가지고 이제 범할 단교시킨 거거든요. 네, 네. 근데 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 또 다대포 간첩을 생포해서 전향시켰다는 얘기. 공적이 있기 때문에 봐주라. 오공비 있지만은 좀 봐주라. 라면서 이제 성영욱 대공수사국장의 변호인이었던 네. 손진곤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아웅산 사건 때 강민철도 만났고 예. 또 다대포 간첩 이게 전두환 초빙 간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간첩 예. 둘을 또 만나서 예. 또 자백을 받았다는 게 성영욱 국장이었다는 얘기죠. 네, 네, 네. 이건 뭔가 이제 안기부 대공수사국에서 네, 처음부터 네. 어떤 기획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정황인 거죠. 네, 네. 강민철이 말입니다. 네. 이 출생지는 강원도네요. 강원도라고 강원도 통천이라고 이제 북한에서 태어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해야 되니까 강민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한국 정부가 강민철 옥바라지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아 예 그 당시 이제 강민철은 아까 말씀드린 구속됐겠죠. 대로 범하에서. 범하에서 잡혀서 재판도 받습니다. 네네네. 재판도 받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네. 그 이제 직전이죠. 그 전에 이제 아까 말씀 그 보여드린 대로 네. 나는 성북군민학교 나왔고 어머니와 영등포에 살고 있다라고 네. 얘기했단 말이죠.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분명히 이제 강민철은 여기 출신일 수 있는 것인데 네, 네, 네. 그걸 이제 북한의 공작원으로 이제 만들면서 이제 저런 자료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강민철이 북한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얘기가 네, 네.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네, 네. 아까 이제 라종일 씨가 98년에 안기부 해외 담당 차장이 되자마자 범하로 날아가서 강민철 네. 면담을 주선했다고 그랬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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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면담 자료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98년 11월에 뭐 당시 안기부 직원이었겠죠. 범하 네. 주재 이제 안기부 직원이나 또 현 우리 본국에서도 갔을 수도 있고요. 네, 네, 가서 네. 강민철을 만났다는 거죠. 네, 만나고 네. 나서 만든 자료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네, 네, 네. 그 자료가 이제 2098년 11월에 만든 자료인데, 네. 그 자료가 이제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조갑제 씨에 의해서 공개가 됩니다. 예예예 예, 예, 예. 그 조갑제 씨는 당시 이제 안기부 문건들을 많이 이제 공개하는 네, 그러면서 네, 특종 특종 많이 기사를 한, 쓰고 그런 월간 조선이나 이런데 그러면서 네. 월간 조선을 그만둔 뒤에는 이제 자기 이제 조갑제.com 같은 걸 운영하면서 이제 이런 네.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네네 네, 네. 그분이 처음 그 공개한 자료가 이 문건이었습니다. 네네 네, 네. 근데 이 문건이 이제 안기부 면담 자료 문건이 여러 장일 텐데 네. 딱 한 장이 이제 공개가 됐어요. 아마 이제 그 양반이 그걸 공개할 당시에는 2012년쯤인데요. 네. 그 시점에 왜 이게 이제 공개가 됐냐고 이제 생각해 보면 네. 2013년이 아웅산 사건 30주년이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30주년을 즈음해서 이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역사적으로 정리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안기부에서도 네. 그렇고 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 공산 집단의 소행으로 정리하고 이제 넘어가자 마무리하자는 차원에서 이 네. 문건을 조갑제 씨를 통해서 흘린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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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나종일 씨도 아까 강민철 단독 면담하면 4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었고. 아닙니다. 예, 예, 예. 나종일 씨는 아마 저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예, 저런 예. 책을 왜 썼는지 제가 예, 예, 기억, 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예, 예. 아무튼 그 근데 나종일 씨는 이제 김대중 정권에서 그 국정원 차장을 한단 말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았으면은 그 당시에 좀 표시라도 내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런데 몰랐겠네요. 이제, 그런데 당시에 자신이 이제 그렇게 자기는 모르고 아마 이제 강민철을 면담해 달라는 안기부 그 어떤 조직의 요청을 받았겠죠. 네, 주선을 했다 이거죠. 자기는 이제 잘 모르고 가서 안기부 이제 네. 그 국정원의 이제 고위 당국자로서 가서 네. 그 범화 당국자를 만나서 주선을 한 겁니다. 네, 네, 네. 그 얘기를 그 10여 년이 지난 뒤죠. 그러니까 네, 네, 2013년에 네. 15년이 지난 뒤에 이제 책을 쓴 거예요. 네, 2013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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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웅산 테러리스트 강민철이라는 책을 쓰면서 네, 네. 그 얘기를 밝힌 거예요. 네, 네. 처음 공개한 얘기입니다. 네, 네. 이 범화 사건은 책이 이제 두 권입니까? 나종일 씨 책과 강 기자님 책, 1983 범화. 뭐 제가 알기로는 일단 다른 책은 없는 것 같고요. 이 네, 사건을 네. 직접적으로 다룬 책은. 네, 네. 사실 나종일 씨 책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책을 쓰게 된 것 의미도 그런 계기도 되고요. 네, 네, 네. 아무튼 네. 그 당시 이제 그 조금 이제 진행이 좀 그랬는데 그 조갑제 씨가 밝힌 문건 중에요. 네, 다시 네. 돌아가 보면요. 네, 네. 이 문건 중에 아까 이제 여러 장의 면담 자료가 있을 것인데 이제 한 장만 공개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네, 네. 이 사건 중에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진이 두 장이 실렸는데 1998년에 11월에 안기부가 면담했을 당시에 그 강민철은 수감자였으니까요. 네. 나이도 이제 많이 들었던 거죠. 네. 그 83년에 이제 27세인가 됐었는데 네. 98년이었으니까 이제 25년이 지난 뒤였으니까 이제 거의 50대 네, 네. 초로의 이제 초반의 나이였던 거죠. 그럼 네, 머리도 네. 깎고 저렇게 오른쪽에 있는 모습이 이제 98년 11월 면담 당시 모습인데요. 네, 네, 네. 문제는 이제 그 옆에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네, 네, 네. 83년 10월 사건 당시 모습이라고 돼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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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아주 놀라운 얘기인데. 그렇죠. 98년 사건 당시에 저렇게 말쑥한 차림의 강민철의 사진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네. 네. 테러리스트인데. 예. 테러리스트가 자기 테러하면서 북한에서 왔다고 얘기하면서 네. 저 사진을 들고 왔을 리가 없고 그렇죠. 혹시라도 저 사진이 그 당시 자기 뭐 어디 유품에 저 유리품에 있었다면 네. 그 당시 공개가 됐어야 마땅한 사진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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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혀 공개가 되지 않다가 사건이 지나고 무려 30여 년이 지난 뒤에 네. 저 사건이 안기부 문건을 통해서 공개가 된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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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주 놀라운 얘기죠. 그리고 저 문건에 또 하나 이제 놀라운 얘기가 있는데 네. 우리 정부 당국에서 강민철을 지속적으로 네. 옥바라지를 했다는 얘기를 옥바라지를 했다. 시인하고 있는 문건이 나옵니다. 네, 내용이 네, 들어있습니다. 네,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네, 네. 사진을 다시 보면 네. 그 오른쪽에 큰 사진이 이제 10월 사건 당시 모습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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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셔츠 차림에 저렇게 말쑥한 모습의 네. 사진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진을 안기부가 만든 문건에 들어 있었다면 예. 이 사진은 안기부가 애초부터 갖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렇죠. 강민철도 결국 안기부가 관리하고 있던 누군가였던 얘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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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지 않다면 저 사진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민철은 이후에 범화 감옥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2008년에 2008년 사망하는 걸로. 아, 사망하는 걸로. 예. 그것도 이제 그것도 저
풀려 나와서 사망한 아닙니다. 겁니까? 그냥 감옥 안에서 갑자기 배가 아파서 앰뷸런스에 실려가는데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중에 죽었다. 의문사죠. 그것도 의문사네요. 의문사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이제 입을 닫기 위해서 아까 이제 98년에 라중일 씨가 범아 가서 강민철 면담을 주선했다고 말씀드리면서 네. 그 당시부터 강민철을 이제 국내 송환하려는 작업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네, 네. 본격적으로 강민철 송환 작업이 이루어졌던 건 2003년 전부터죠. 당시 네, 이제 네, 네, 네. 그 중앙정보부의 대공수사국장이었던 정영근 씨. 예, 당시 예, 아마 예. 2003년쯤엔 국회의원을 하고 있었는데 예, 예, 예. 이 정영근 씨를 중심으로 인해서 국회 차원에서 강민철을 송환하려는 작업을 뭐 이제 서명운동을 한다든가 이러면서 벌이게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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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본격적으로 이제 강민철을 데려와서 아마 김현희처럼 만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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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랬는데 그 작업이 범아 정부에서는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정식으로 요청해라. 네, 네. 우리 풀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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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한국 정부 당시 이제 노무현 정부로서는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예, 예. 굳이 당시 이제 아마 어떤 이유를 대든지 간에 뭐 그 쉽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남북 간에 뭔가 이제 일을 풀어가야 되는데 네, 네, 노력하는 네, 네. 과정이었는데 굳이 저 사건의 범인이라고 붙잡혀 있던 강민철을 데려다가 그렇죠. 이상한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또 파장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2008년도에 얘기죠. 죽었다면 이명박 정권 시기네요. 그러니까 2003년부터 2006년에 이제 그 송환 작업이 피크를 이루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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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송환 예. 공작이 실패하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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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당시 송환 작업에는 그 김장환 목사라는 분도 개입했다라는 얘기를 라중일 씨가 책에서 밝힙니다. 김장환 목사가 누구냐 하면 89년도인가요? 그 전두환 씨가 백담사 갔을 때 네네네. 외부인으로는 처음으로 전두환 면담을 한 사람이 김장환 목사고요. 김장환 목사. 예, 아주 유명한 그 목사입니다. 그 부인이 외국인인데 미국인인데. 네네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명박이가 전 대통령이 또 감옥 갔을 때 감옥 갔다 이제 잠시 이제 집에 나오잖아요. 네네네네. 그러고 나서. 가택 연금 상태에서 풀리죠. 예. 풀려났는데 그 풀려났을 때 또 이명박을 찾아가서 만난 게 김장환 목사입니다. 그래요? 대단히 이제 한국 역사에서 뭔가 아주 베일에 쌓여있는 역할을 한 사람이 미국하고 관련이 있는 관련이 있다고 봐야겠죠. 이야, 그런 그렇죠. 사람인데요. 예, 예, 뭐 그다음에 또 다른 사건에도 연루가 됐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이제 저 사람을 빼낼 생각이 없다면 제3국의 힘을 빌어서라도 빼오겠다라는 공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힘을 빌려고 했던 게 김정환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라종일 씨가 김정환 목사도 만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 책에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 그런 식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강민철을 범아에서 빼오기로 하는 일단 국내 송환이 안 되면 제3국으로라도 빼가겠다는 역할을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크게 실패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안 되니까 결국 이제 범아에서 강민철을 살해하는 뭐 이런 작업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저거는 죽은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저쪽에 있는 건 84년 사건 당시에 체포됐을 때 눈을 감고 있었구만요. 네, 체포당한 상황이었으니까 병원에 실려왔겠죠. 그래서 입원했을 때 모습이라고 그러는데 같은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예, 근데 얼핏 보면 범아 현진 같기도 하고요. 네.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같은 사람이라고 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이상한 사진이 나온 거였습니다. 이야, 정말 한국 정부 인사가 10여 차례 면담을 이어갔고 98년도 11월부터 강민철의 이제 건강이나 심리 상태 이런 걸 계속 그 안기부가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2008년도에 감옥에서 옥사한 것으로 의문사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저 조갑재 씨가 자기 그 강민철 관련 특종 그 보도를 하면서 이제 쓴 얘기인데요. 그 아까 이제 안기부 문건을 바탕으로 자기가 이제 기사를 쓴 거죠. 네. 그 문건에 따르면 98년부터 2004년까지 이제 당시에 이제 우리는 그 한국에도 정권이 바뀌죠. 그 바뀌면서 또 이제 범아에서도 또 그 정권이 바뀔 때 그 시점까지 이제 면담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파악하기로는 98년 11월부터 면담이 시작된 것은 아니고 83년 사건 이후 84년부터 이제 감옥에 가는데 그 뒤로 이제 86년, 7년, 8년쯤에도 지속적으로
강민철을 관리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랬겠죠, 당연히. 예. 그 당시 이제 당장은 빼올 수 없지만 어떻게든지 달래야 됐을 것이고. 네. 그런 과정을 계속 하다가 이제 손을 놨다가 그러다가 98년 11월에 본격적으로 이제 강민철을 한번 데려오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버마 그 당시 대통령이 이제 우수한유 대통령이었는데. 일본 조문단 대표 아베 신타로 외상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한국 경호팀이 폭발 사건 3일 전에 묘소 내부를 다 체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국의 이제 경호처장 천병덕 씨도 이렇게 증언했답니다. 박창석 씨가 작성한 아웅산 다시 보기라는 책 215쪽에 실제 그렇게 했다고 이제 인정을 한 거죠. 네, 이제 그 얘기는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면 예. 아웅산 사건이 났으니까 이제 그 우리 이제 장관급 4명을 포함해서 17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국가 주도의 장례식을 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각국에서 이제 외빈들이 장례 사절로 이제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당시 온 사람들 중에 버마 대통령 산유. 예. 산유가 있었고 또 일본에서는 아베 신타로 예. 당시 외무상이었는데요. 예. 아베 신타로는 지금의 아베 신조의 아버지입니다. 예. 이제 그 사람들이 왔는데 아베 신조가 아베 신타로가 우산유 대통령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이제 한국에서 대통령이 가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 북한에서 폭발물 설치해서 이 사건을 만드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우산유 대통령 말이 아니다. 3주 전에 이미 한국에서 다 조사 다 했다, 체크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마에서는 당시 현장 상황 체크나 이 경호를 한국 정부에 전부 맡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은 손을 놓게 만들어 놓고 한국에서 다 하게 하고 그러면서 일을 벌였다는 얘기를 추리할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이제 보마 그 우산일 대통령이 얘기한 그 3일 전 체크라는 게 6일인데요. 10월 9일 날 사건이 났으니까 10월 6일 날 체크를 한 것인데 그다음에 이제 장세동 씨 책을 비롯해서 장세동 씨가 이제 쓴 책이 이례재단이라는 책인데요. 그런 책을 비롯해서 이제 남쪽 당시 전두환 정권이 그 얘기하기로는 그 9월 7일 날 새벽 2시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북한 공작원이 강민철이가 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 두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유 대통령이 말한 사흘 전 체크 얘기나 10월 7일 새벽에 6일 날 숙소에서 나와서 강민철이 머물던 숙소에서 나와서 7일 날 새벽 2시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결국 똑같은 얘기는 보마 대통령이 말한 대로 한국 경호팀에서 폭발물 그 현장 체크하는 상황 중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추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유. 이제 아웅산 이 테러 사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1983 보마라는 책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구입하시다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세 번째 이제 전두환 일당 이 전두환 정권 시기에 이 대구에서 또 하나 이 조작 테러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건 뭐 국가 조작 테러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일종의 강력 사건 비슷한 사건인데요. 그럼 무장 간첩이 우리 아무 죄 없는 민간인들을 살상했다 이런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또 이제 그 사건의 배후를 캐는 과정에서 네. 대구 미문화원하고 또 뭔가 연결되는 고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구 미문화원하고 이제 연결됐다기보다 연결시키려는 작업이 있었던 얘기죠. 그래서 이제 대구 사건 시즌 2란 말을 붙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무장 간첩 한 명이 네. 대구에 이제 대낮에 나타나가지고 두 명을 살해를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북한 소행으로 이렇게 몰았는데. 이 대구 동구의 그 신암동 희민식당이라는 데하고 백합미용실에 침입을 해가지고 식당 주인인 정갑숙 씨, 종업원인 강명자 씨 두 명을 이제 권총으로 죽이고 미용실에 이제 주인 탁순에 총상을 입힌 뒤에 주민들하고 격투 과정에서 극약을 먹고 자살했다는 거거든요. 무장 간첩이. 이렇게 이런 말이 이제 통했으니까 지금도 이제 북한의 공작으로 이제 남아 있을 것인데요. 들어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무장 간첩이 내려와서 그 시민 식당이라고 하는 건 요즘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아주 선술집 비슷한 거였던 것 같아요. 밥도 팔고 아마 술도 팔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주 이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그 하는 그 네. 영업장이잖아요. 네, 네, 네. 또 미용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또 이제 뭐 19살, 20몇살 이런 사람들의 그 여성들을 살상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예, 예, 그 예, 무장 간첩이. 예, 예, 예. 그런데 또 이제 그렇게 살상한 간첩이 옆에 있던 그 옆에 가게에 있던 시민들이 달려오니까 극약을 예. 먹고 자살했다. 예, 예, 예. 이것도 또 웃기는 얘기고요. 권총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말이죠. 어차피 죽이는 거 다 죽이면 막 그 달려오면 죽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예. 얘기를 가지고 또 하나의 사건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만들어서 이제 북한 소행으로 뒤집어 씌우는. 그런 겁니다. 네. 야, 참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도 예. 아웅산 사건하고도 연결시키고 예. 또 그 직전에 일어났던 대구 민무라운 사건하고 또 연결시키는. 예, 예. 이게 84년도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 대구 민무라운 사건 일어나고 딱 1년 뒤죠, 정확하게. 네, 예, 네. 9월 22일 날 이건 9월 24일인데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9월 24일 날 요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어떤 시점이었냐면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그 당시 이제 84년에 수해가 있었거든요, 남쪽에. 그래서 예, 북쪽에서 예. 이제 우리가 수해 물자 제공하겠다. 이렇게 예, 이제 예. 제일한 시점이었어요. 예, 예, 뭔가 이제 남북 간에 화해 평화 무드가 막 조성될 수 있는 시점에 이 사건을 또 조작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83년도 있었던 이제 폭파 사건, 대구 민무라운 네. 폭사 사건에 폭약하고 네. 아웅산과하고 똑같은 거다 해가지고 이제 네. 몽땅. 그러면서 이제 간첩이 이제 그 이 사건의 간첩이 갖고 있는 소행이 네. 아웅산 간첩 사건하고도 똑같고 뭐 네. 대구 그런 거하고 똑같다 이러면서 이제 네. 네. 이 사건 역시도 이제 북한의 간첩의 소행으로 몰아갔던 거죠. 네. 요즘은 이런 식으로 어거지로 이렇게 얽으면 우리 국민들이 잘 안 속아 넘어가는데 그럴 것 같은데. 그때만 하더라도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그렇죠. 네. 전두환 시대에 얼마나 그 언론도 그랬습니까? 지금 언론 같지 않았고요. 이렇게 네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보도지침으로 다 통제되고 보도지침으로 통제하는 상황이었고 네. 네. 맞습니다. 완전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든 말이 네. 그러니까 아무 저 그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죽였다는 얘기가 믿기지 않으니까 네네네. 간첩이 와서 이 사람들을 포섭하려다가 실패해서 다 죽였다. 네네네. 그리고 자기도 자살했다라는 각본을 또 만든 거죠. 아, 예, 예. 네. 그래서 그 당시 죽은 강량이 제1의 포섭 대상이었다. 이렇게 하고 강량에 신고하려 했거나 자수를 권유했기 때문에 죽였다. 전 여인은 강양의 살해 현장을 본 목격자로서 제2의 피해자다. 그래서 죽였다. 그래서 또 죽였다고 얘기하고. 정말로. 그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미용실 주기는 네. 탁순애 씨는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역시 네. 뭔가 이제 탈로가 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네, 총을 네, 쏘았는데 네. 죽진 않고 총상을 입힌 상태로 이제 옆에 있는 또 옆방에 있던 시민들이 달려와서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됐다 이렇게 조작을 한 거였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근데 이제 또 하나 그 사건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망자들의 네. 그 당시 이제 전갑숙 씨하고 또 강량이라고 네. 그 이제 둘이 이제 술집을 같이 이제 운영하던 네.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종업원이었는데 네. 뭐 언니 동생했겠죠. 네, 네. 그 두 사람들이 사실은 간첩 혐의가 있다라고 또 뭔가 조작을 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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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이 사망한 죽은 간첩과 이전부터 뭐 알던 사이 아니었느냐 예, 예, 이런 예. 또 이제 혐의를 뒤집히는 예, 또 하나 시나리오를 만든 거였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예. 그 희민식당 주인 전갑숙 씨의 21살이었나밖에 안 되는 예. 그 당시 한 살짜리 갓난 아이가 있었어요. 예, 예, 예. 그 갓난 아이가 지금도 살아 있는데요. 예. 만나본 일도 있습니다만 그 얘기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 전갑숙 씨의 남편이 마침 이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에 사망을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어. 그런데 그것도 조금 이제 석연치 않은 그 사망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예, 갑자기 예. 배가 아팠는데 예. 그 약국에서 사온 약을 먹었는데 사망. 예. 아마 독살을 당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튼 예, 예, 이유를 예. 알 수 없는데 그렇게 사망했는데 그 대구 민무라운 그 그 희민식당 요 사람들을 그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예. 요 사람들 피해자들을 간첩으로 몰면서 예.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우면서 그럼 이전에 몇 달 전에 죽은 그 남편의 그 사망이 수상하다. 예, 예, 예. 그래서 남편의 그 시신을 다시 부검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예, 예, 예. 시신을 다시 꺼내서 부검을 또 합니다. 부검가. 대신 뭐 위에 남아 있는 그 잔여물이 뭔지 또 보겠다 이런 얘기. 예, 예, 예. 거기서는 아무튼 혐의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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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아무튼 별 쇼를 다 했구만. 예, 별 짓을 다한 거였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튼 이제 혐의를 뒤집어 씌우지 못했고 그것도 또 이제 흐지부지 되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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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이상한 짓들을 벌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예. 아마 이 사망한 사람들이 대구 민무남 사건에 뭔가 이렇게 정황 증거들 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정황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냐 하면 나중에 이제 보도가 되기로는 사망자들이 대구 민무남 사건이 일어났을 때 1년 전이죠. 예. 그 대구 민무남은 옆에서 식당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예, 예. 여긴 사망 당시에는 오복식당이었는 시민식당인데 예, 예, 대구 민무남 앞에서 오복식당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으니까 이제 그 사건에 보면 대구 민무남 사건의 폭발물에 무슨 뭐 이런 누가 갖다 놨는지 이런 것도 혹시 봤을 수 있고. 있다는 얘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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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뭔가 이제 경찰이 당시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조사를 했으니까 조사 과정에서 아마 무슨 당국이 보기에는 전두환 정권이 보기에는 이상한 예. 수상한 진술을 했겠죠. 예, 뭔가 예, 예. 덮어야 되는 진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남편을 먼저 독살을 시키고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런 예. 추정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식당을 운영했던 그 전 씨, 네. 그 남편이 죽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부간에는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의심되는 바가라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추정하기는 조금 이제 너무 예. 너무 나갈 수 있으니까요. 예, 생략을 예, 하고요. 예, 예. 아무튼 뭔가 이제 그 앞에서 식당을 운영했다는 분들이 1년 뒤에 사망한다는 게 이상한 그 정황에서 살해된다는 게 그렇죠. 충분히 의심을 할 만하다는 얘기죠. 네네네. 네, 네, 네. 야, 그 오복식당, 희민식당 되기 전에 오복식당이 민무나원 근처에 있었구만요. 네. 그리고 야. 또 하나 이제 그 당시 또 신문 보도 중에 그 간첩이 어떤 쪽지를 갖고 있었는데 네. 그 살해자 그 명단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 네. 전갑숙 씨나 강명 씨나 아니면 또 탁순의 양이나 이런 네. 사람들의 명단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네, 뭔가 네. 수상한 거죠. 이제 타겟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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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해서 일을 벌여놓고 제3자에 의해서 일을 벌인 그 범인까지도 이제 현장에서 살해하는 예, 그런 사건이 예. 아니었던가 싶은데요. 네, 네,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극약을 먹고 죽었다는 그 간첩도 네. 좀 모욕이 있겠네요. 아마 이제 어떤 도구로 쓰여진 네. 네, 이제 어떤 결국 죽여버린 예, 뭐 신원도 밝혀지질 않았고 네, 알 수 네. 없는 것인데요. 참. 그렇게 해서 사건이 이제 마무리되는 겁니다. 유야무야하고 네, 네. 오늘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그 사건 일어난 시점이 예. 그 북측에서 이제 우리 수재 물자를 제공하겠다라는 그렇죠. 이제 발표할 예. 시점이었는데 그 당시에 엄청난 홍수를 졌죠 남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쪽이 이제 수재 물자 제한하는 했는데 네. 이런 간첩을 보내가지고 민간인을 이렇게 죽인다 이 정황상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이제 그 사건 가지고도 또 이제 수재 물자하고도 연계하는 예. 여론 공작도 있었어요. 예. 일종의 예. 여론전인데. 예예예. 예. 봐라 북한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수재 물자를 제공한다고 말은 해놓고 예. 무장 간첩을 보내서 이렇게 민간인을 살상한다. 이중 플레이를 한다. 그런 거죠. 봐라 저렇게 나쁜 놈들이다라는. 나쁜 놈들이다. 예, 또 이게 여론을 이제 조작을 하는 거죠. 네네네. 그럼 그런 식의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80년 5월 광주 학살 때, 광주 항쟁 때도 그렇죠. 북한에 간첩들이 와서 배후 조종하고. 다 했다. 지금도 그 누가 그렇게 주장을 하죠. 특수 공작원이 한 500명이 왔다 그랬나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쪽이 있죠. 그 다 일련의 연장선에 있구만요. 그렇습니다. 예. 같은 패턴으로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전두환 일당, 전두환 정권 시기의 국가 테러 조작. 네 번째 김포공항 테러입니다. 86년도 아시안 게임 점에서 김포공항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이때도 시한폭탄이었죠. 그랬던 것 같아요. 시한 장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하진 알 수 없는데 역시 네. 크레모아였습니다. 크레모아. 예, 아, 예, 예. 버튼을 누르면 터지는. 아웅산 때도 크레모아. 똑같은 거였습니다. 예. 그런데 예. 이 사건 때도 역시 크레모아라는 이야기가 아주 극구 억제가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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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크레모아에 터져서 살상이 됐다는 얘기를 보도를 못 하게 한 거죠. 아, 그래요? 네. 다섯 명이 죽고 19명이 중경상을 입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 이것도 이제 사건이 이제 아시안 게임 개막. 엿새 전이었습니다. 아, 6일 전에. 네, 이게 9월 네. 20일 날, 84년 9월 20일 개막을 하는데 예, 14일 예. 날 발생한 거죠. 야. 그 전부터 이제 나오지만 북한이 아시안 게임을 방해하기 위해서 네, 또 네, 88 네.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서 했다. 공작원을 내려보낼 것이다라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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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미리 그렇게 이제 이런 선무 공작을 벌인 다음에 네. 이를 사건을 벌인 거죠. 한국에서 대규모 국제 행사 했을 때는 조심해야 되겠네요. 늘 그렇게 전두환 시절에는 조만간 우리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네. 이 사건을 파기하기 위해서 간첩을 보낼 거야. 네, 곧 네, 보낼 네. 거야라는 얘기를 늘 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86년도에는 또 건대에서 애학투 사건이라고 네, 네, 네. 공산 혁명 분자들의 아, 네. 이 언론에 막 대대적으로 하면서 학생들을 엄청나게 구속시켜요. 아. 그 옥상의 학생들. 그 시점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네. 9월 14일인데 아마. 네, 그 10월 달입니다. 그때도. 아, 그런가요? 네. 아시안 게임 전후로 해서 일어나는데 네. 이게 1년에 그런 저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그런 거죠. 그걸 네. 다 북한 소행으로 네. 모으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까 사건이었고요. 네. 이렇게 돼서 보면 잠깐 내려 보면요. 네. 그 저 주황색 화살표 밑에 이제 쓰레기통이 있었고요. 네네네. 네, 네, 네. 이제 이게 스테인리스 그 쓰레기통이었습니다. 네네. 네. 근데 그 안에 이제 스테인 저 크레모아를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시한폭탄을. 그리고 터뜨렸는데. 네. 그 스테인리스 쓰레기통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네네네. 크레모아가 굉장히 이게 위력이 대단하답니다. 네네네. 가까이서 터뜨리면 네네. 그 크레모아 한 발 가지고 200명을 살상할 수 있는 네네네. 이제 뭐 그 앞에 이제 구슬이 700개가 박혀 있다고 그러는데 0.5mm 되는 구슬이 네네네. 납탄인데 그게 네네네. 700개가 박혀 있으면서 네네. 동그란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다 앞에서 700개 구슬이 이제 부채꼴 모양으로 쫙 나가는 터진다는 거죠. 예, 예, 예. 그게 위력이 엄청나서 그 크레모아 구슬을 가지고 이렇게 통나무 내에 이렇게 둘러놓으면 네. 통나무가 그냥 이렇게 부러질 정도로 예, 예. 대단하답니다.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그 쓰레기통이 아주 곳곳에 구멍이 뚫리면서 이제 산산조각이 날 정도였고 예, 네, 네, 그 네. 파편에 마침 요 앞에서 그 천장 공사 작업을 하고 있던 예. 직원이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그 직원은 아주 이제 크레모아에 직격을 당해서 예. 하반신이 이제 완전히 예. 날아갈 정도로 네, 네. 처참한 모습으로 이제 사망을 했고요. 네, 네. 그 상황입니다. 근데 쓰레기통에서 이렇게 그 크레모아가 터졌는데 주변에 유리창이 온통 다 박살 날 정도로. 네, 네. 네 현장 네. 상황이 아주 심각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상황이었는데 네. 네. 문제는 이제 이 상황에서 상황이 벌어지면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개막 6일 전이었고요. 예, 네, 예. 네, 북한이 곧 테러할까라는 일을 뭐 수시로 해왔다는 얘기도 말씀드렸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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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랬는데 이제 그 현장 상황을 보존을 하지 않고 네. 소방 호수를 동원해서 네. 깨끗이 치워버렸다는 얘기죠. 전거 인멸을 해버렸네요. 그런 겁니다. 예. 근데 이 얘기도 이제 소방 호수를 동원해서 치웠다는 얘기는 사건 발생 1년 후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예. 그 동아일보가 당시에 수사가 1년째 미궁으로 들어간 상황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예. 소방 호수까지 동원해서 2시간 만에 동원해서 말끔히 청소했다는 얘기를 밝혔는데 예. 사실은 2시간 만에 동원한 게 아니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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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일어나자마자 바로 소방 호수로 없애버렸답니다. 예. 그 얘기는 나중에 나오는데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증거 찾기가 어려운 거죠. 예. 폭약 컴포지션 C라는 출처를 찾아라라는 자료에 의하면 사건 현장에서 스테인리스 쓰레기통 파편만 수거했을 뿐 거의 증거물이나 유기품 등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거기 나오는 얘기가 쓰레기통 파편만 수거했을 뿐이라는 그 사건 직후 이틀이 지난 상황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네, 네, 네. 그 쓰레기통 파편만 수거했다는 얘기는 저에게는 무슨 뜻으로 한 얘기냐면, 네. 크레모아 납탄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예, 예, 예. 예. 크레모아에서 터지면서 이 납탄이 막 납구슬이 이제 곳곳에서 퍼졌어야 되는데, 네. 그 구슬이 퍼졌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 구슬 대신에 스테인리스 쓰레기통이 파편이 이제 터져 나가면서 네. 그 파편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네. 거짓말을 했던 거죠. 예, 예,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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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당시 이제 사건 현장을 본 분이 계세요. 아까 이제 아웅산 사건 말씀드리면서 그 신동수 예. 씨를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분은 네. 당시에 84년 네. 아 86년 당시 치안본부의 총포화약계 주임이었습니다. 아, 예, 예, 예. 총포화약계 주임은 어떤 자리냐면. 총포화약 관련된 모든 사안을 다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예, 예, 예. 예. 그 뭐 말단 직원이었지만 그 권한이 대단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제 기억에 이제 그 당시 딱총이라고 그래서 이 총 모양으로 된 거에서 이 딱딱 쏘면 딱딱 그 소리 나는 총이 있었습니다. 예, 예. 거기 이제 화약이 들어 있었던 것인데 예. 그런 딱총 화약을 만드는 것까지도 이 치안본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이것도 허가권자가 바로 이 신동수 씨였는데 예, 예, 예. 주무자가 예, 예. 실무자가 그러니까 당시 이제 김포공항에서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예. 김포공항 관할서가 강서경찰서였고 예, 예, 예. 강서경찰서로 이제 신고가 들어갔을 것이고
강서경찰서에서는 이게 강력사건이니까 체안법으로 이제 연락을 한 거죠. 예, 예, 그랬더니 예. 그랬으니까 이제 이 총포약계 주임인 심동수 씨가 예. 연락을 받고 현장 잘 보존하고 있어 내 금방 갈 테니까라고 지시를 한 거죠. 네, 네, 강서경찰서에서는 사건 발생 10분 만에 이제 그 체안본부에 연락을 했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연락받은 즉시로 네. 현장 보존을 지시하고 30분 만에 현장에 출동을 했다. 예, 예, 예. 그 사건 발생 40분 만에 현장에 간 거죠. 간 거죠. 예. 네. 총포약계 주임이. 네. 그런데 40분 만에 갔는데 이미 물청소까지 깨끗하게 해놨다는 얘기죠. 예, 예. 그 제 얘기는 나중에 듣기로는 자기도 이제 뭘 갖고 그렇게 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예. 듣기로는 예. 소방호스를 뿌렸더라. 예, 예, 아주 예. 강력한 그 압력을 가진 소방호스를 동원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놨던 예. 얘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쓰레기통 주변의 폭심인데요. 예. 그 폭발이 터진 고시점 쓰레기통 주변 2m만 남겨놓고 예. 싹 다 채워놨더라. 예. 그 얘기를 얼마 전에 제가 들은 겁니다. 예, 이분한테서. 예, 심동 씨한테. 네. 증거를 인멸하려는 목적이 분명했다. 예. 당시에도 자기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제 예.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건데요. 예.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갔는데 예. 2m만 남겨놓고 싹 치워놨지만 자기는 그래도 폭심을 봐야 됐다는 얘기죠. 네, 네, 네. 어떻게 말도 안. 그러니까 현장을 치웠으니까 이제 강성경찰서 담당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현장 보존하라고 그랬는데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저기요, 저 보안사에서 나와서요. 예. 우리는 손도 못 대게 했습니다. 이랬다는 예. 거예요. 예, 예, 예. 그랬더니 어처구니가 없어서 예. 아무튼 그랬으니까 아무튼 폭심을 살폈겠죠. 뭐가 있나 하고 네, 터진 네, 네. 그 쓰레기통 남아 있었으니까. 네. 그랬으니까 이제 바닥이 이제, 예, 이제 시커멓다는 거죠. 그렇죠. 아주 산산조각이 난 쓰레기통 밑에 보니까 네. 검게 그을음이 잔뜩 있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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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그 상황을 같이 보는 게 자기가 보니까 이제 보안사 대령급 두 사람이 같이 와 있었다는 네, 거죠. 네, 네, 네. 계급장도 없는 보안사 이제 그 네. 요원들이 둘이 이제 근데 이제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답니다. 네. 지금 인천공항도 네. 그걸 총괄하는 거는 보안사 책임이랍니다. 예, 예, 그래서 심동수 예. 선생 제가 듣기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예, 예, 예. 근데 국가 보안 시설 중에 아주 1급 시설이다 보니까 그 그냥 경찰 상황도 아니고 네. 보안사에서 당시 모든 그 책임을 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예, 특히 당시 예, 예. 이제 아시안 게임 상황이고 하니까 더더욱 이제 그랬겠죠. 예, 예, 예. 아무튼 이제 그래서 폭심을 살피는 과정인데 전문가가 딱 보니까 군용 폭약에 타셨다는 얘기죠. 네, 네, 네. 이거 군용 폭약. 시큼한 걸음이 있는 것은 군용 폭탄만이 그렇다는 그렇단 거 아니에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민간 폭탄은 그 작업자의 안전을 생각해서 산소를 많이 주입한답니다. 네, 네. 그래서 시커멓게 안 나오고 이제 흰색 가루가 나오는데 흰색 연기가 나는데. 네, 네, 네. 이번에도 저 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터트릴 때 시커먼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네네. 보고서 전문가들이 저 군용 TNT라고 이제 얘기하듯이 네네. 당시에도 이제 전문가들이 보니까 시커먼 그거를 보니 군용 폭약이 터졌다라고 네네. 얘기하니까 당시 같이 옆에 서 있던 보안사 직원들이 놀라더란 얘기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보안사 직원이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군용 폭약이 터졌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하니까, 하니까 옆에 있는 그 보안사 네. 직원들이 네. 뭐 당신 그거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소리야 막 이러면서 이제 네. 깜짝 놀라면서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네. 이제 이 양반이 내가 전문가인데 네. 제가 잘 알거든요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연대장님 그러면서 네. 연대장님이 이제 보통 대령급 네. 군인들한테 이제 연대장이라고 호칭을 붙여준답니다. 네, 네, 네. 이제 그 상급자 같으니까 이제 이렇게 연대장님 하면서 예. 설명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연대장님 폭약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예, 설명하면서 예. 민영 폭약은 어떻고 군용 폭약은 어떻고 설명을 하니까 예. 예, 보안사 직원들이 놀래더라는 얘기죠. 예. 신동 씨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군용 폭약은 탄산이나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일산화탄소 결합으로 불완전 연소돼 가지고 시커멓게 나온다는 거고 민간은 산소 공급량을 좀 많다는 거죠. 예. 근데 이분이 저 심동수 씨는 해병대 출신이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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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폭약에 대해 전문가입니다. 네, 지금도 네. 폭약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네, 네, 네. 뭐 아무튼 이 양반이 보기에 이제 이분이 보기에 이렇게 설명을 하니 보안사 이제 두 그 보안사 요원들이 네. 놀란 거죠. 예, 예, 그랬더니 예. 이제 황급하게 자리를 뜨더라는 거예요. 예, 예, 예. 큰일 났다. 이거 잘 아는 놈이 나와서 떠들고 다니면 큰일 나겠다 해서.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도 이제 치안본부 돌아왔겠죠. 예. 돌아왔더니 오자마자 이제
치안본부장이 부르더라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강민창. 강민창 씨 많이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네. 네 박정철 고문치사였을 때. 때. 네, 그러고 나서 물러나는 사람인데요. 네, 네, 네. 네, 그 박정철 사건 때문에 이 사건도 이제 흐지부지 됩니다. 네, 네, 네. 네 얼마 시차가 안 나거든요. 네, 86년. 87년도 1월 달. 1월 달이었으니까 이제 네, 뭐 한 네. 7개월 뒤인데요. 네. 근데 강민창 본부장이 부를 이유가 없는데 자기는 저 네. 말단 주임이고 네, 자기보다 네. 뭐 여섯 단계 막 이렇게 이제 위에 있는 경찰 총수가 부르니 자기도 네. 놀래서 갔겠죠. 네, 네, 가자마자 이제 경례 붙이면서 네. 그랬더니 뭐 당장 막 욕지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이 자식 왜 헛소리 하고 다녀? 너 김포공항 갔었지? 예, 그랬더니 삼척 동자도 다 아는 북해 소행인데 왜 딴지를 걸어? 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너 딴 소리 하지 말라고 이제 예. 압박을 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이제 심동수 씨가 직접 얘기를 한 예, 겁니다. 죄송합니다. 참. 그래서 또 이렇게 했대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래 잘 생각했어. 내가 살아야 너도 살지.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윽박지르면서 예, 또 달래기도 하고 예, 딴소리 하지 마. 큰일 예. 나 이거. 너, 예.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예. 심동수 씨도 당시 주임 뭐 말단 주임인데 예, 예, 예. 저항할 뭐 상황이 아닌 거죠. 위험에 빠졌구나 직감을 하고 적당히 물러설 수밖에 거죠. 없었다는 거죠. 그 당시 이제 아무나 잡아다 이제 뭐 패면 다 간첩이 되는 상황이니 예. 당신 너 저 총포화학교 주임인데 너 허영 만지는 놈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예. 잡아다 족칭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네, 예, 예, 예. 알았습니다. 뭐 그러지요. 뭐 이러니까 이제 그때 강민창 씨가 그래. 어깨를 두드리면서 막 내가 살아야 너도 살아. 이렇게 그렇지. 이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고 이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예, 그 예. 당시 자기도 이제 이렇게 이제 타협한 거에 대해서 후회스럽다고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 당시 안 했으면 뭐 그 당시 방법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거죠. 무슨 예.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고문치사 당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야. 예. 아무튼 그렇게 이제 사건이 유야무야된 사건이었는데 네. 지금 이 심동수 씨가 말씀하기로는 네. 당시 그 화약은 한국 화약에서 만든 제품이었답니다. 네, 예, 예. 자기가 보건데 화약도 그렇고 뇌관도 그렇고 네. 보니까 이건 당시 이제 화약을 만들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었죠. 지금 예, 이제 예. 한화인데요. 예, 김승현 한화. 회장이 있는. 예, 예, 예. 그 한화밖에 이 화약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없었던 거예요. 네, 네, 네. 여기서 만든 모든 제품들은 다 당국의 엄격한 관리하에 예. 군용으로 군대로 가고 민간으로 필요한 곳으로 가고 이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 당시 자기가 이제 그 화약을 보거나 내관을 딱 보니까 내관이 하나 떨어져 있었대요. 네, 조그만 네. 이렇게 무슨 그 철사줄 같은 게 있었던 네, 것 네, 같은데 네, 네, 네. 이것도 한국 화약 제품이더라. 그런데 이것도 이제 묻힌 거죠. 네. 그래서 한국 화약에 생산된 거는 군남만 한답니다. 네. 틀림없이 이제 뭐 한국 화약 제품인데 이걸 이제 어떻게 몰았습니까? 또 이 사건을?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의혹이 드니 네. 그렇지 않다고 이제 덮은 거죠. 한국 화약 게 아니고 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네. 여기는 뭐 철심 같은 거는 네. 그 화약에서 나온 게 아니고 저 천장에서 떨어진 거고 네. 또 현장에서 발견된 뭐 구슬 같은 거는 네. 그 공항에 쓰는 카트에서 나오는 카트 바퀴에 들었던 구슬이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사건을 몰아간 거죠 이상하게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사건을 은폐했던 겁니다 사실 예. 은폐했는데 이걸 또 누구 소행을 하고 그 당시에 선전했어요? 이것도 이제 북해 공작의 소행으로 이제 몰아가면서 네, 네, 또 아무 죄 없는 사람들 막 붙잡아다 네. 힘들게 만든 거죠 예. 당시 이제 뭐 이 사건의 뭐 범인을 찾는답시고 예. 김포공항 주변의 주택가를 다 뒤졌답니다. 아. 그러니까 주택가를 뒤지면서 뭐 범인 받느냐 안 받느냐 말도 예. 안 되는 짓을 하고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 뭐 대대적으로 조사한다는 일종의 쇼를 벌이면서 사건을 은폐한 거죠. 뒤로는. 예, 예. 그러면서 근데 그 당시에 들어왔던 그 뭐 일본 사람들도 잠시 막 억류해서 조사를 하고요. 예, 예, 예. 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다 신원 조사를 해서 걸린 사람도 있었답니다. 예, 예. 마침 그 총포 화약을 만드는 무슨 딱청인가 비슷한 이런 화약을 만드는 사람도 들어왔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잡혀간 거예요. 예, 예, 예. 잡혀가서 이제 막 치도원을 당할 판인데 마침 그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그 심동수 씨를 알고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예. 총포 화약을 가지고 장사를 하려면 다 이쪽하고 연계가 돼야 되니까. 예, 예, 예. 급히 이제 그 심동수 씨한테 전화를 걸었나 봐요. 그래서 예, 이제 예. 그 사람도 풀려났던 얘기라고요. 예.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데려다가 이제 뭐 조사란 이상한 조사를 벌이면서 네. 사건을 조작하려고 했던 거지. 네, 네. 자, 이 당시에 이제 정치 상황을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제 86년도잖아요. 예. 9월 달인데 이미 85년도에 오면은 그 당시에 야당 신민당, 네. 신민당이 이제 직선제 현판을 달고 네, 네.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을 합니다. 아, 네. 예. 그리고 학생운동도 굉장히 격렬하게 저항을 하고 투쟁을 하고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 현장에 있었어요. 아, 네. 86년도 3월 달에 이제 파업을 해서 현장 노동자들의 이제 임금 인상과 이제 근로조건 유지 개선을 위해서 파업을 해가지고 구속이 됐다가 네. 8월 달에 이제 나왔어요. 86년도 8월 달에 네. 나오는. 네. 그래서 85년도에 또 대우자동차에서 노동자 총파업이 있었고 네. 지금 홍영표 있죠. 아, 네. 이용선. 아, 그분들이... 지금 이제 목동에서 요번에 저기 저 네, 당선됐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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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용선, 홍영표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우자동차 아. 총파업이 있었고 아, 네. 또 85년도에 구로동에는 구로동파가 진행이 됐어요. 심상정 뭐 네. 등등이 가담한 배후에는 김문수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저런 사건들을 만들어야 네. 될 상황이 그렇게 해서 저항이 이 정치권에서도 네. 학생 쪽에서도 노동 현장에서도 예, 전두환 독재 타도를 위해서 굉장히 투쟁을 많이 할 때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시안 게임이라는 이 유치했다는 치적을 자랑하면서 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잠재울 필요가 있었죠. 네. 그런 정치 상황에서 이런 조작극을 아. 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을 덮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분명히 군용폭탄이라는 증거가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또 크레모아가 터졌다는 사건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신문들은 크레모아란 말을 쓰질 못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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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네. 덮으면서 그냥 사제폭탄이래. 네, 네. 그럼 도대체 이게 누가 가져온 거야? 에이, 네. 그냥 덮어. 네. 영구 미제로 가자.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렇게 이제 흐지부지 되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87년 1월 달에 박종철 군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바로 1월 14일 날 박종철 고문의 치사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그 당시에 이제 치안본부장이 강민창이었습니다. 네. 1월 21일 날 사임하게 되는데 허지부지 돼버리죠. 그러니까 김포공항이 이제 그 조작 김포공항 사건 관련해서 어떤 수사본부가 구성이 됐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러다 이제 흐지부지 되면서 수사본부를 어디로 이제 옮기는 과정이었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박종철 군 사건이 일어나면서 수사본부가 아예 이제 흐지부지 해체돼 버리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영구 미제 뭐 이러면서 이제 덮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상황이죠. 35년이 지난 상황인데 네. 2009년입니다. 2009년에 월간조선 3월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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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런 사건들은 꼭 왜 월간조선 같은 사건을 통해서만 그 특정이 보도가 되는지 참 네. 알 수 없는 사건인데 2009년이면은 이명박 정권 때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2008년, 네. 9년, 10년 요즘에 네. 2010년에 무슨 뭐 사이버 테러 뭐 이런 뭐죠 사령부를 만든다든가 이러면서 그 굵직굵직했던 그 국가조작 사건들을 다시 한번 재정리하는 작업들을 본격화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 작업을 하면서 이제 저런 저 작업 그 안기부가 예. 갖고 있던 자료들 하나하나씩 뿌리는 작업이 있었던 거, 네, 공개하는 네. 작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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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김포공항 테러 사건도 이제 영구 미제는 묻혀 있었는데 네. 저 사건을 또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예. 30년이나 묻혀 있었던 사건을 다시 거론하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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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때 2009년도면은 2008년도에 천안함 사건 아닙니다. 그 금강산 그렇죠. 박양자 사건이 네네. 일어났습니다. 네네. 박양자가 밤 12시에서 새벽 4시까지 술 한잔 돼가지고 해안가를 계속 서라 그래도 안 쓰고 다니다가 북쪽에서 이제 그래 죽었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금강산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리고 2010년도에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요.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2009년도 3월달 월간 조선에서 이제 안기부로부터 국정원으로부터 이런 자료를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북한 소행으로 흘리는 겁니다. 이명박이가 남북관계, 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이 화해 협력을 닫고 맞습니다. 하기 싫어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명박은. 그러니까, 그때쯤 해서 이제 이런 거를 다시 조갑제가 있는 월간조선 3호를 네, 통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1986년 김포공항 테러는 북한 청구받은 아부니달 조직의 소행이다. 아부니달이 누구냐 하면은 미국에 의해서 팔레스타인계 테러리스트로 불렸던 아부니달이 북한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받고 부하들 시켜서 청부 테러를 장애했다. 네. 이게 이제 김포공항의 쓰레기통에 네. 네. 폭탄을 넣었다. 네. 야, 폭탄을 넣고 갔다는 거. 그러니까 건데. 아까 2009년 상황을 설명하셨는데 저도 네. 생각이 나는 게 네. 2008년에 그
그 언론계 뭐 문화계 이런 데에 대대적인 어떤 손보는 작업이 있었잖아요. 네, 블랙리스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당시 KBS 사장을 지냈던 정현주 사장에 대해서 날라가고. 그러니까 무슨 이상한 무슨 뭐 배임 혐의 뭐 이런 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네, 또 네, 네, 네. 그 오랫동안 재판을 겪게 만들죠. 네, 네, 그 작업이 네. 2008년 말이었고요. 네, 네. 뭐 저 역시도 사실은 한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네, 아주 네. 뭐 약간의 뭐가 일이 있었는데 그때 네. 전 편집국에서 떨려나는 일이 있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2008년 네. 그때 말이었습니다. 입체적으로 작업이 들어왔구만요.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그때 국정원장이 누구냐면 원세훈이었죠. 그렇죠. 네. 네. 바로 원세훈이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이명박 정권 시기에 화해 협력을 뒤집어 엎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한국에 있는 네. 요주의 인물들 다 통제하고 소장님 얘기하시니까 배제하고. 2009년 3월에 이제 여기 나온 시점이 이제 이해가 되네요. 저도 네, 네, 연결이 네. 안 됐었는데요. 네, 네, 아무튼 네.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서 2009년 초에 이미 잊혀졌던 사건을 다시 꺼집어내서 또 북괴 소행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네. 참 이상한. 우리가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감안하실 일은 우리가 지금 전두환 시대의 국가 테러 조작 사건을 계속 다루는데 정세 배경과 이 조작 사건이 언제 생기는지를 잘 그 법칙적으로 연관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외세 앞잡이 국내의 친미 수구 세력들이 상황 여하에 따라서는 어떻게 할 건지도 유추해서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행동 패턴을 잘 보시면 네네.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또 네.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해도 되는 아부니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부니달이라는 테러리스트가 있었다라고 이제 미국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네네네네. 실제 테러리스트였는지 아니면 네. 미국에서 움직인 하나의 끈앞풀이었는지는 네. 저는 후자 쪽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아무튼 저 이 아랍 테러리스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상당수가 미국에 이렇게 조작에 의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많죠. 9.11 사건까지 마찬가지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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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얘기는 너무 나가는 거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여러 사건 테러 사건 중에 8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유럽에서도 이상한 테러 사건들이 많았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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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거 역시도 물론 그 당시 유럽에서는 그 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 의식이 굉장했거든요. 네, 네, 네. 68년도 이제 유럽에서 대단했죠. 학생 데모가 굉장했고요. 예. 베트남 전 즈음에서. 네. 그 즈음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네, 네, 네. 이 사람들이 무슨 폭탄 테러를 자행한다든가. 네. 78년에 이탈리아 알도 모로 총리를 납치해다가 아주 잔인하게 네. 살해한다든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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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사건들은 이런 사건들은 자체적인 자생적인 어떤 운동권의 소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죠. 네, 네, 아까 네. 이제 대구 민문화원 사건들의 폭탄 테러라는 것도 마찬가지듯이. 네, 네, 네. 처음에 그 수상한 사건들의 배후에는 각국의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의 정보기관들도 있었던 거예요. 네, 네, 네. 벨기에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실은. 네, 네. 근데 그런 사건들하고는 다 연계해서 아랍 테러리스트, 독일 테러리스트 연계해서 네. 다 연계된 테러리스트 조직이 있었고 네. 그 조직이 북한이 이제 돈을 주고 네. 500만 달러라는 거금을 그 테러리스트에 줘서 네. 아랍 테러리스트들이 김포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거기에 폭탄을 설치했다라는 네. 각본을 또 만들어낸 거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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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네. 2009년 3월로 그 얘기였고요. 네, 근데 네, 그런 네. 식으로 또 이제 사건을 만들었는데 네. 아주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 80년대가 어떤 시대였냐를 보면 그야말로 내수 공작의 전성시대였습니다. 테러의 전성시대. 그러니까 그 테러를 네. 조작 테러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는 국가 조작 네. 테러를 저 사람들은 네. 그 국가 조작 테러를 저지른 사람들은 내수 공작이라고 불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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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외에서 하는 건 해외 공작이고 네. 안에서도 같은 조직 공작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네. 북괴를 적으로 만드는 심리전 공작도 할 수 있다라고 자기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비록 그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살상을 당할지라도 네, 네.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북괴를 악마화시키면서 남북 간의 적당함을 조장을 할 수 있다면 버릴 네.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보사 전 요원이 고백도 했네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분은 지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저분 성함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홍건 씨는 아니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오은근은 아니고. 오은근 씨 이제 피해자니까. 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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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분이 막 그. 아 그렇죠. 오은근은 테러에
피해자였죠. 그러니까 그분이 88년에 그 피해 테러를 당하시잖아요. 네, 네. 당시 이제 중앙경제신문 사회부장이었고. 정보사 전 요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국내 정치 테러의 기계였다. 예,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북파 공작원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북파 공작원이었다는 얘기는 하지 않지만 네. 같은 조직인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네. 필요하면 북파 공작원으로 보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내수 공작에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저는 이제 강민철 같은 네. 범아 왕산 테러에 그 가서 오랫동안 감옥에 있다가 죽었던 그 사람들도 저런 내수 공작 내지는 해외 공작 요원으로 네. 국정원 내지는 당시 이제 안기부나 또 정보사나 이런 데서 이제 관리했던 사람들 그렇죠. 그런 요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저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영삼, 문익환, 양순직에 대한 공작이나 보안사 안기부가 기획하고 경찰이 도왔다. 네. 4년 전 정보사가 입막음용으로 돈까지 줬다. 오홍건 테러 책임자들 성진했다. 오홍건을 테러한 책임자들은 성진했다. 네. 라고 정보사 전 요원이 고백을 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시사 저널에 나온 얘기입니다. 예, 시사 저널이 네. 보도한 내용 중에 일부만 지금 발췌한 건데요. 네, 표지에 있는 것들인데 네. 이분이 하신 얘기는 대단히 용기를 갖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에 했던 나쁜 짓을 네. 저질렀다. 네. 이제 민주화 시대가 됐으니 내가 밝히겠다라고 네. 얘기한 거였어요. 네, 네. 이런 사람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와야 되는데 많이 찔러주고 뭐 좀 회유 협박해가면서 관리를 잘 거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도 얘기하기로 협박 당했다, 살해 협박 당했다라고 예, 얘기하고 예, 있었어요. 예. 그 당시 이제 그 김영삼 씨는 당시에 민추협 의장이었고요. 그렇죠. 문익환 목사님이셨고, 네. 이분들 그 집에 몰래 침입을 해서 이제 서류를 탈취하는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양순직 씨는 이제 국회의원이었는데, 네. 양순직 씨나 다시 이제 또 다른 국회의원 김동조 씨 같은 분들을 네. 폭행하는 테러를 자기들도 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경찰이 도왔다, 안기부가 했다, 기획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은 이제 정보사 요원들이 실행 요원으로 참여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안기부가 기획을 하면 경찰이 주변에 이제 망을 본다든가 뭐 이제 필요한 이제 뭐 이제 로직을 만들어 주고 네. 실제 작업은 자기들이 투입이 돼서 굳은 일은 자기들이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조금 더 보시면 네. 그리고 이제 88년 얘기를 한 건데 오홍근 테러와 네. 중앙경제부장 사회부장이셨고 네. 그 당시 이제 그 사회부가 중앙경제신문에서는 군사 문화를 비판하는 시리즈를 내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랬더니 이제 그 시리즈를 기획했던 사회부장을 테러한 거였습니다. 네, 어느 신문이었죠? 중앙경제신문. 지금 없어졌는데 중앙일보 네. 자매지였죠. 네.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86년에 중요한 큰 사건들이 또 있었죠. 아까 네. 그 김포항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즈음인 것 같은데 네. 혹시 우리마당 사건 기억하시나요? 아, 예. 그 사건에 이제 피해자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당시 우리마당을 운영했던 사람이 김기종 씨잖아요. 네. 그 김기종 씨가 누구냐 하면 몇 년 전에 네네. 일본 대사한테 시멘트 돌을 던지고 네네. 또 주미 대사 마크 리퍼트 대사 얼굴에 이렇게 커터칼을 그은 네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감옥에 있죠. 김기종 씨인데 그 당시 네. 우리마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화운동 단체였는데 네네. 그 일종의 반독재 민주화운동 단체였죠. 네. 그 단체에 침입을 해요, 밤에. 들어가서 그 밤에 이제 그, 뭐, 지키고 있었든지 아무튼 뭐, 밤에 자고 있었던 그 남학생을 테러를 하고 여학생을 강간을 하고. 네.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네, 당시 네. 이제 김기종 씨는 그 자리엔 없었는데. 네. 그게 이제 천생의 한이 돼서. 네. 민주화 운동, 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계속해서 진상규명 운동을 하라고 얘기했죠. 거죠. 예.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 분신도 하고 이러다가. 네. 워낙 이제 막 맺힌 게 많으니까 이제. 그러면 이 남쪽 정권을 조작하는 미국과 일본을 향해서 테러를 가하겠다 해서 예. 일본 대사한테 미국 대사한테 테러를 하겠다고 한 게 바로 그런 사건들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김기종 씨가 미친 사람이나 뭐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럼요, 예. 이런 내막을 가진 아픔이 있는 사건이라는 그 사람이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돼서 이제 80년대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 마지막이 되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요. 자, 이제 마지막 사건 이 전두환 시기에 국가 조작 테러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 칼기 사건입니다. 네. 이제 김연희 씨 저건 최근 사진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김성국 신부님이 집요하게 이 문제에 네.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칼기 사건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실 테니까요.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니까요. 네네. 어떤 분이 계시냐면 신성욱 신부님도 많이 아시고요. 네네. 신성욱 신부님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이 2003년에 그 소설 배우라는 책을 쓴 분이 계세요. 네네네. 근데 저 소설 배우라는 책이 나오면서 칼기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운동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누구냐면 서현우 작가죠. 네, 네, 지금도 네. 저 울산에 사시는 분인데 진상규명위원회 조사팀장했던 예, 얼마 전까지 지금 서현우 씨입니다. 예, 서현우 씨인데 이분이 지금도 네. 저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가장 많이 예. 모든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예, 예. 저분한테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현준희 씨도 여기 잘 압니까? 진실을 대해서. 근데 사실 그 신성욱 신부님이나 서현우 씨 전에 제일 네. 먼저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 얘기를 한 분이 네. 바로 현준희 씨였어요. 네, 네, 그 80년 네. 사건 났을 때 감사원 직원이었고 일본에 네. 연수 중이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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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국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언론 통제나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보도도 안 되고 네. 그랬지만 일본에서는 아주 상세한 네. 온갖 정보들이 다 막 나올 때였거든요. 그렇죠. 네. 자기가 일본에 있을 때 너무 많은 정보를 접한 거예요. 그래서 네, 네, 네. 이제 연수가 끝나고는 한국에 와서 이제 이걸 한번 밝혀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김현희가 이제 일본 출신에 일본 북으로 가서 그럼 아니요 북으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예. 일본에서 출발한 거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평양 예. 출발이 아니고 예. 그건 나중에 나오는 얘기인데 네, 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그 진상 운동 진상 규명 운동에 앞장서셨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2004년 뭐 국정원 진상 그 규명 운동도 벌어졌고 예. 국정원 의혹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 이런 것도 있었고 예. 2006년 7년에 또 비슷한 사건이죠. 뭐 진실 화해 위원회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지면서 예. 꽤 나름대로 신망을 받는 분들이 진상 규명 그 활동에 참여를 했었던 네, 거죠. 네, 그분들 네. 중에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분들이 이제 안병욱 교수 그 당시 가톨릭대 교수였던 안병욱 교수 네, 지금은 네.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이십니다. 네네네. 또 아마 국가정보원 관련된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또 지금도 성공회대 교수로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한원구 교수도 있었고 네네네. 또 지금은 서강대 교수였지만 교수지만 당시에는 또 그냥 진상규명위원회 어떤 위원 정도였던 그 김진영 씨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네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활동하고 나서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네네네네. 이거 안기부가 조사한 게 맞다. 김용희는 예. 북한에서 온 거 맞다라고 네네. 이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아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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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진상 규명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 활동이 완전히 다 이제 물거품이 되는. 예, 예, 예. 그럼 그 나름대로 우리 저 진보 학계에서는 신망이 있는 분들이 분들이죠. 예. 국정원을 안기부를 두둔을 해버리니까 예, 나름대로 예, 예. 논리가 없진 않았어요. 아니, 예, 그 예, 예, 예. 당시 가톨릭 대에서 안병욱 씨 같은 분은 근데 논리라는 게 대단히 뭐라고 그럴까요 좀. 심하게 말하면 허접합니다. 예, 이분들이 예, 말하는 게. 예, 예, 예. 그러니까 안기부가 발표한 게 맞다라는 이유를 대면서 예, 예, 예. 안병욱 씨 뭐라 그랬냐면 안기부가 발표가 대략 옳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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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시 이제 진상규명위원회 차원에서 그 당시 많은 정보를 접해보니 네. 김현희는 칼기 탑승한 게 맞고 뭐 네. 테러를 저질렀다 그러고 네. 또 김현희가 보낸 그 북한에 보낸 공작원이 맞고 아니, 그러니까 김현희가 쓴 진술서를 보니 예. 북한 공작원 맞다. 예. 그러니까 김현희 저 칼기 테러는 북한의 소행이 맞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기부가 제공한 자료를 보고 안기부가 제공한 자료를 보고 안기부 발표가 맞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당시 이런 식으로 넘어갔던 겁니다. 예. 그 안병욱 교수도 마찬가지였고 그. 한홍구 교수도 마찬가지세요. 네, 이분은 이제 네, 네. 지금도 많은 그 우리 한국현대대에서 강의를 많이 하고 계신데 네. 얼마 전에는 이제 다른 우리 역사 강의를 하시면서 조만간 이 칼기 사건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조만간 네. 아마 네. 이 칼기 사건을 다루는 강의를 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런 계기로 아마 조금 지금 다시 좀 또 생각이 좀 네, 바뀔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이분들은 네. 이분은 지금도. 네. 내 생각에는 안 그 북한의 소행이 맞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이분들 말씀 중에 이분도 이제 한웅구 교수도 마찬가지로 예. 김현희가 진술한 진술서를 토대로 안기부가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예. 칼기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리신 거죠. 예.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안기부가 제공했을 자료들이나 또 이제 이분들이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고 얘기하시는 김현희 진술서 자체가 네. 김현희 진술서가
김현희가 쓴 게 아니고 네. 안 기부가 제공한 자료를 보고 베낀 거란 말이죠. 네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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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아마 이제 안병욱 교수, 저 진술 규명위원회에 활동할 시점에는 그 김현희 진술서가 공개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분들은 봤을지 모르지만. 예예예. 예, 예. 근데 그 뒤로도 이제 저분들 말고도 진상 규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통일뉴스에 이제 김치광 기자를 비롯해서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서현호 작가를 비롯해서 네, 네. 이분들이 행정 소송까지 제기를 하면서 네. 처음에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안기부에서 거부를 했어요. 예, 예, 예. 청구하라고 그랬는데도 거부를 해서 아예 이제 소송을 걸어서 1년여 재판 끝에 받아낸 게 김현희 진술서예요. 그 진술서를 보니까 알겠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진술한 것이 아니라 네. 누군가 제시한 문건을 보고 베낀 흔적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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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자기가 진술했을 거라면 문장이 끊어지거나 그러진 네. 않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게 누군가 베낄 흔적이 명백한 게 뭐냐면 예. 베끼다 한 줄을 빼먹은 거예요. 아. 한 줄을 빼먹은 걸 이렇게 꺽쇠해서 집어넣은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아, 예, 예, 예. 자기가 진술한 진술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럴 거잖아요. 수가 없죠. 예. 그런 지수수를 토대로 안기부 발표가 맞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기와라 료의 사진은 뭡니까? 그게 아마 김현희 사진. 이렇게 무슨 뭐, 아. 지금 김현희 사진, 꽃, 화동 사진이죠. 예, 예, 아, 예, 예, 예. 그 사진이구나. 그 누구죠? 훈련 조작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죠? 예. 그 이동복 씨. 당시 예, 이제 예, 예, 예. 72년에 그 국정원 직원이면서 남북적십자회담, 그 남북 뭐 조절위원회 이런 네네. 대표로 참석했던 네네. 평양 갔을 때 이제 자기한테 소송을 준 게 네. 김현희다라고 이제 얘기 주장하시는 분인데 네네. 그런 사진들을 제공한 게 하기와 료였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사진들만 가지고 어떻게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는 얘기를 네. 저 박강성주라는 저 젊은 예. 친구도 박성주 씨, 박강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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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주 씨인데 예. 그 당시 이제 2000몇 년도에 통일부에서 주관하는 논문 공모가 있었나 봐요. 예. 논문을 자기가 아주 잘 썼든지 우수작으로 선발이 됐는데 통일부에서 예. 연락을 해왔대요. 예. 예. 그 칼기 사건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예. 이 사건을 그대로 발표할 수가 없다. 예. 이걸 저 남한의 소행이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된다는 정황을 좀 지워달라고 요구를 예. 하더라는 예. 거예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때 포기를 했는지 어쩌는지 좌우지간 그러면서 자기는 영국 유학 가서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칼기 사건으로 논문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아, 그랬어요? 예. 오. 그래서 책을 쓴 게 이제 칼 858 진실에 대한 무슨 예의, 진실에 예. 대한 아, 예의인데 좀 예자가 빠졌어요. 예, 예, 예. 그런 예. 책을 썼습니다. 김현희 사건과 분단 권력. 분단 권력. 예, 이런 이제 책을. 주제를 붙은 책인데요. 아, 이 건으로 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았구만요. 네, 지금 북쪽, 이제 영국 가서. 지금은 저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박강성주라는 분. 지금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영국에서 영국에 강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아무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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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저 작년인가요? 그 국회에서 그 신성욱 신부나 이런 분들 주관으로 국회에서 이제 세미나가 있을 때 네, 네, 네. 발표를 했던가 아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발표 네, 네.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 안병욱 선생이나 한홍구 교수 같은 경우는 다 이제 김현희의 진술서를 신뢰를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서현우 씨. 네. 유족회 이 진상조사위원은 안기부 공작 기획서를 뺏겨가지고 김현희가 진술서 썼기 때문에 결국은 안기부의 공작 기획서를 믿는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 그러니까 이분은 서현우 씨 같은 양반은 한홍구 씨나 안병욱 교수가 그렇게 얘기하면 예. 아, 이제 당시 이제 진실화의 그 위원회에서 발표가 났을 직후겠죠. 그 네, 시점에 네. 아마 당시 함세웅 신부님, 그 예. 민주화운동의 그 큰 역할을 하시는 예. 함세웅 신부님이 중재를 서서 예. 당시 안병욱 씨가 당시 그 이 사건 관련해서 위원장인가 됐나 봐요. 예, 진실화해 위원회 위원장인가. 예, 그런 예, 예. 그 하셨는데 예. 그분을 만나게 해줬대요. 이 서현우 씨가 요청을 네. 해서. 네네. 그 함세웅 신부가 이제 가운데 서시고 이제 두 분이 좀 얘기를 해봐라 그랬는데. 예예. 안병욱 씨는 말도 안 섞으려고 그런다는 거죠. 예, 예, 예. 북한에 한 건 맞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러면서. 예, 예, 예. 근데 지금도 서현우 씨는 공개 토론을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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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무슨 근거로 지금 북한의 소행이라고 얘기하는지 근거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 예, 예, 예. 그러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기회가 지금 없어서 아쉬워하고 있고요. 네, 네, 근데 아무튼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한홍구 교수께서 조만간 칼기 사건을 주제로 네. 별도의 강의를 하시겠다 그러니 예, 예. 그런 계기로라도 좀 이렇게 예.
좀 따끈따끈한 또 쟁점이 형성되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아니고 저 가장 많이 하는 서현우 씨 같은 분들이 네. 토론자가 됐든 질문자가 됐든 해서 좀 이렇게 네. 좀 제대로 된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네. 지금이 2020년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에 국가 테러 조작 사건. 이거는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진실은 규명돼야 되고 그 책임자는 처벌돼야 되고 재발 방지돼야 됩니다. 자, 오늘 전두환 정권 시기의 국가 테러 조작 다섯 개를 다 다뤄봤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각 하나당 두 시간씩 해야 되는데 압축해서 했습니다. 관련한 그 자료도 있고 책도 있고 또 그런 전문가들도 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시면은 온라인 상이나 또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전두환 시기 국가 테러 조작 사건을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